1차전과 2차전 모두 승리했는데 결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챔프전으로 봐서는 정말 뭐 안혜진 세타도 긴장도 안 하고 네.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서 삼각편대 그 황국 분할도 가지고 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그 경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과연 오늘 챔프 3차전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1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중고차가 환불된다고? 3일이나 탔다며. 위약금 장난 아니겠지? K카는 환불 위약금이 제로. 3일간 타도 환불 위약금이 전혀 없는 K카의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렛츠 겟 잇. 하늘에서 바라본 인천 계양체육관, 과연 하늘은 오늘 어느 팀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 2패를 당하고 있는 흥국생명, 그리고 챔프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승리한 GS칼텍스. 흥국생명은 무조건 오늘 이겨야 되고 GS칼텍스는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면 여기서 종지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 2차전 워낙 GS칼텍스는 리듬이 좋았고요. 네. 아마 그 흐름을 유지할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흥국생명은 조금 더 김연경 선수의 공격 점유율을 좀 높인다든지 네. 어떤 약간의 변화는 좀 줘야 돼요. 흥국생명이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2승 1패 IBK에게 승리하면서 좀 힘이 빠지고 올라왔는데 결국 챔프 1, 2차전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차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GS칼텍스가 오늘 승리를 해서 챔프전 우승을 차지한다면 트래블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있었던 코보컵 우승,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 오늘 승리하면 챔프전까지 우승. 우승, 우승, 우승 트래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기록이죠. 네.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코보컵을 할 때 이변을 만들었잖아요. 상대는 흥국생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언니의 우승 지분, 바로 그 언니는 월드스타 김연경입니다. 흥국생명이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김연경 선수가 있을 때 05-06 시즌, 06-07 시즌 통합 우승을 했고요. 08-09 시즌 챔피언 결정전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18-19 시즌에는 박미 감독과 이재영 선수가 있을 때 통합 우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제 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날이 될지 네. 더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은 이 챔프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6개 구단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를 갖는 양팀 감독의 이야기 지금부터 김세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이 끝나고 또 며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그 시간을 가장 어떤 부분에 크게 할애를 하셨는지요?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김연경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또 혼자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뭐 어떤 선수가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 선수들을 서로 뭐 격려해주고 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10이라면 11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8, 9 정도? 10? 최고 잘하면 그렇지만 그 정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투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홈에서의 경기 각오도 밝혀주시죠. 홈에서는 하여튼 정규리그 때 15번을 하잖아요. 네. 뭐 어웨이에서는 뭐 비해서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익숙하고 또 홈팬들에 대한 그런 그 응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1, 2차전에서 완승을 거둔 GS칼텍스인데요. 뭐 경기력이나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일단 뭐 선수들 컨디션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플레이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는 또 한수지 선수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또 언니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굉장히 큰 부분인데 네. 봄이 사실 뭐 100%는 아니지만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참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러모로 이렇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수들한테는 그냥 오전에 훈련을 하면서 그냥 뭐 돈동하게 그냥 잘 준비해보자 정도를 얘기를 하고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양 팀 감독들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상당히 긴장되는 역시 챔피언 결정 마지막 3차전이 될지 아니면 4차전, 5차전까지 갈지 주목이 되는 3차전입니다. 자 이제 흥국생명 선수들이 홈에서 이곳 대양체육관에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한 명 한 명씩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도 챔프전 이 벤치에서 6번이나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는 이 마음 잘 아시죠? 그렇죠. 이제 그 긴장을 필요한 긴장도만 좀 남겨놓고 네.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김연경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의 어떤 손가락의 부상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김연경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득점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흥국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배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김연경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이 좋고 공격 성공률이 좋으면은 그에 반해서 조금 그 공격 점유율을 더 가지고 간다든지 네. 또 김다수 세타는 누가 오늘 컨디션이 좋고 공격 결정력이 좋은지 빨리 찾아야 돼요. 네. 자, 뭐 강소희 선수의 밝은 표정. 강소희 선수 뭐 강심장이고요. 표정은 이제 밝은 선수고 이소영 선수는 캡틴으로서 지금 묵묵하게 오늘 경기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S칼텍스는 지금 1, 2차전 챔프전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3차전에 또 조급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좀 편하게 하면서 잘 풀어가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리듬 이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2패에 몰려있는 흥국생명 세터 김다솔, 센터 김채연, 레프트에 브루나, 라이트에 김미연, 센터 이주아, 레프트 김연경, 그리고 도수빈 리베로입니다. 자, 라인업의 변화는 없지만은 김채연 선수와 이주아 선수 앞뒤를 바꿨어요. 네. 1, 2차전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챔피언 결정전 1차전과 2차전을 싹쓸이하고 오늘 끝내고 싶은 GS칼텍스. 세터 안혜진, 레프트 강소희, 센터 문명아, 라이트의 메레타 러츠, 레프트 이소영, 센터 권민지, 그리고 한다의 리베로입니다. 러츠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하고는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네. 챔피언 결정 3차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강주희 주심과 이광훈 부심, 그리고 박주점 경기위원과 조선행 심판위원이 오늘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야 하는 김연경을 위시해서 흥국생명 그리고 완벽한 조직력 오늘 끝내고 싶은 GS칼텍스 트래블 도전 이제 3차전 시작합니다. 1세트 러시의 첫 공격 대각선 득점. 자 지금 이제 김다솔 선수 서브가 네트 맞고 들어갔거든요. 네. 방향을 보면은 강소희 선수 쪽으로 지금 때렸어요. 그렇죠. 서브 리시버가 돼서 러치 선수가
가볍게 공격의 결정을 했어요. 네. 오늘 이정철 해설위원이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흥국생명은 미친 서브가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강소희의 서브. 브루나의 대각선 득점. 사실 브루나가 터지면 김연경이 아주 꼭 안아주거든요. 그렇죠. 일단 브루나 선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패드, 경쾌함 이런 것들이 매번 공격할 때 동작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승리하는 경기를 보면 브루나가 득점을 불러주면 승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영의 스파이크 본인 받습니다. 다시 이소영 블록아웃. 아 지금은 김미연 이주아 선수가 잘 따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소영 선수가 볼을 좀 틀어뜨리면서 사이드 라인으로 밖으로 보냈죠. 그렇습니다. 1세트 초반 2대 1로 앞서고 있는 GS칼텍. 캡틴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소영. 잘 받았고 김미연 받아 올리는 문명화 아메리게 올렸고 메메타 러치 유어 블로킹 김다솔 올렸고 중앙우위 김연경 아하 밀려나갑니다. 자 지금은 중앙우위의 김연경 선수하고 김다솔 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질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밀려나갔죠. 그렇습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뭐 하루 걸러서 계속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명아 서브. 김미연 받고 김다솔이 공 받지 않습니다. 안혜진 어디. 러치에게 크게 튀면서 부르다가 잡아 올립니다만.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자 이제 브로킹 맞고 사이드랑 지주 있는데 볼이 떴을 때 안테나 안쪽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쪽으로 다시 빼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건 이제 첫 번째 볼이 저건 뭐 브루나 빈자리. 빈자리 브루나. 자 호흡은 잘 안 맞았는데 브루나 선수가 빈 곳을 잘 봤어요. 네. 브루나가 뭐 득점이 가담이 돼줘야 흥국생명은 오늘 경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흥국생명에서도 브루나, 김연경 거기에 큰 공격수 김미연 선수도 네. 그 자리에서 좀 터져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챔프전 11.5득점의 평균 득점 브루나. 백토스로 러치 살립니다. 김다솔 세터. 김미연이 하지만 한다의 리베로. 아니 러치가 때립니다. 어택 커버 브루나. 이주아의 블록킹이었습니다. 자, 지금 흥국생명의 러츠 선수의 공격에 대한 브로킹 타이밍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네. 타이밍이 잘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브로킹을 만들고 직접 통과가 안 돼야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러츠가 1차전 24득점, 2차전 17득점을 하면서 어떤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성공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권민지. 자 지금은 권민지와 이주아의 1대1. 권민지 선수가 길게 봤어요. 예. 안혜진과 권민지의 속공이었습니다. 러츠는 평균 20.5득점. 러츠의 서브. 오수민이 올립니다. 한수진이 받고 안혜진 어디. 이소영 쪽. 부르다 수비. 나옵니다. 자 상당히 높은 토스인데 들어가다가 김영경 선수가 타이밍을 늦추면서 맞췄죠. 그렇죠. 그러면서 깊은 대각에 공격에 성공을 했어요. 네. 김연경 선수의 팬들이 인천 계양체육관 물론 10%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엄지척 박미희 감독. 서브 김미연. 서브 3위였던 김미연. 긁어넣기 다시 만듭니다. 러시아 후위에서 유어 블로킹. 김다솔이 어디. 김연경 쪽. 김연경. 자 지금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흥국생명의 브로킹 타이밍이 상대 공격에 대한 타이밍에 잘 맞춰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던 김연경 팬들도 끝까지 여기까지 따라와서 응원합니다. 비료 판독 요청. 지에스 칼텍스 팀에서 4차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계양체육관 전광판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다른 각도. 또 한번 보시죠. 다른 각도에서 챔피언 결정 3차전답게 판독 아주 신중합니다. 미세하게 네트는 약간 흔들렸거든요. 예. 근데 닿는 부분이 지금 그림에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요. 예. 지금 사실 이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나올 만한데 관중들도 전광판으로 보면서 정말 미세해서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네, 화면상에도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닿은 게 안 나와요. 네. 들어보죠. 확인 결과 노타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정. 1세트의 GS카텍스의 비디오 판독은 이제 없습니다. 먼저 약간의 네트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림에 몇 개의 그림에도 지금 안 남았거든요. 예. 5대5 동점. 짧게 떨어진 서브. 그리고 네트 플레이. 이소영이 넘깁니다. 한국 생명 앞설 수 있는 기회. 앞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한다이 리베로가 받고 리드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소영의 스파이크가 나갔군요. 앞서는 한국 생명. 뒤에서 연결되는 볼이기 때문에 감아 때렸는데 꼬리가 좀 길었어요. 예. 사실 한국 생명은 미친 서브가 나와야 되고 GS카텍스는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러시아 후위 공격 득점. 자, 우선 뭐 GS칼텍스가 서브 리시브가 잘 돼야 또 그렇고 일단은 삼각 편대한테 올라가는 그런 볼이 좋은 볼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약간의 어떤 2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급하면은 오늘 뭐 이겨서 끝내려고 네.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먹으면은 바빠질 수 있거든요. 예. 후위 공격, 러치가 길게 빠지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챔프전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네. 잘 나가다가도 조금 조급하게 좀 서두르다 보면은 네.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 보면 이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실이 많이 나오죠. 네. 7대6으로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 어렵게 맞습니다. 서브 득점 이주아. 아주 좋아 이주아. 자, 지금 첫 출발은 한국생명의 브로킹 타이밍. 네. 또 서브도 지금 뭐 강하진 않지만 잘 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대6으로 1세트 한국생명이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챔피언 결정 3차전 계양체육관입니다. 자, 1세트 물론 초반입니다만 어찌 보면 예상 외로 흥국생명이 3차전의 초반을 잘 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서브도 좀 잘 때리는 편이고 네. 그리고 특히 그 랠리 때 브로킹 타이밍이 좀 잘 맞고 있어요. 네. 이주아의 서브. 테크니컬 타임아웃 전에는 서브 에이스. 한달가 이번에 잘 받고 강소의 스파이크 부르다가 얻은지 올립니다. 김연경이 그러다 다시 강소희. 강소희 부르다 받고 가나요? 강소희 득점.
자, 강소희도 길게 때렸는데 브로킹 맞고 브루나 선수가 오버핸드로 수비는 했는데 네. 아, 그 볼이 좀 이게 이 앞에다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뒤로 밀려나갔죠. 네. 다시 한 점차 추격하는 GS 칼텍 권민지의 서브. 아, 걸리는군요. 자, 지금 GS 칼텍 선수들을 보면은 1, 2차전하고 좀 다르게 다소 좀 이렇게 좀 그 몸이 좀 아직은 덜 풀린 듯합니다. 네. 이정철 해설위원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내려고 하면 몸이 굳을 수 있죠. 그렇죠. 김연경의 서브. 강소희 스파이크가 블록아웃. 자, 강소희가 받고 때렸어요. 네. 지금 뭐 본인이 뭐 워낙 요새 그 컨디션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경기 전에 강소희 선수 만나 보니까 아주 뭐 여유 있는 표정과 함께 대화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럴 겁니다. 뭐 1, 2차전 워낙 잘했어요. 네. 잘 받아냈고 주방이 김채연 빈자리 속지 않는 한수진 리베로. 러츠가 연타성 러츠 빈곳 짧습니다. 자, 지금 러츠 선수가 좀 달렸어요. 네. 본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맘에 맞는 토스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볼을 달래면서 빈 곳을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9대 9 동점. 잘 갔는데, 이쪽 먼저 보라 그랬더니 이쪽 먼저 봐야 돼. 알겠어요. 네. 지금 타이밍이 빨라서 그래. 잘 갔는데. 네. 지금도 빠르다니까 더 천천히 있더라고. 혜진이 수업 한 번에 더 가야 돼. 사이도 네. 빨리 사인하고. 네. 지금 뭐야 팔 내려오면 안 돼. 오에서 그냥 위로 쳐. 아마 헌국생명에서 지금 보면은 브로킹 타이밍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아마 얘기를 하고 나온 듯합니다. 네. 자, 김세영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뭐 시즌 아웃인데 김채현 선수가 그 공백을 지금까지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채현 선수도 뭐 김세영 선수만큼 높이가 조금 낮긴 하지만은 네. 브로킹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 9대 9 동점 서브가 좋은 안혜진 세터. 정규 시즌 서브 5위. 김미연이 어렵게 브루나 2단 3단 처리합니다. GS 칼텍스가 앞설 수 있는 기회 앞서갑니다. 10대 9. 자, 우선 이제 서브 리시브예요. 네. 김미연 선수도 상대에서 본인한테 다 때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라인이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코트를 감싸면서 서브 리시브를 해야 네. 코트 안에 볼을 그나마 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김미연이 다시 받습니다. 직접 넘어갑니다. 애매하게 브루나가 김미연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브루나.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네. 서브 리시브 한 볼이 오버가 됐는데 상대에서 그 오버볼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죠. 그렇죠. 서로 약간 호흡 맞지 않고 브루나가 처리해줍니다. 10대 10 동점. 오바로 해놓은 볼을 다시 오버시켰어요. 예. 서브 김다솔. 서브 길게 아예 나가는군요. 자, 이제 뭐 아웃 나가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하게 거칠게 하다 보면은 서브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사치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상대가 다음에 리시브할 때 오락가락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밀려서 나가는 볼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강소희 서브. 도스핀 받고 김다솔 어디. 김미연 때립니다. 김미연 득점. 자, 그렇습니다. 지금 김미연 선수가 본인의 또 나름대로의 공격의 스피드를 살려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발로다가 바삐 움직여야 돼요. 네. 1차전과 2차전에 비해서 3차전이 가장 박빙으로 초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의 강타. 자, 지금은 형생명제 위에 브루킹 지금 만들어놨어요. 네. 이런 볼은 좀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게임이 됩니다. 네. 러츠가 현재 6득점째 약 55%의 성공률 메레타 러츠. 문명아 서브 김연경을 향했습니다. 김미연이 약간 호흡 맞지 않고 어렵게 대각선으로 이소영의 스페어크였고 브루나 하지만 블로킹 권민지가 막습니다. 자, 조금 올라가면서 빨리 때려야 돼요. 브루나 네. 선수가 스윙을 편하게 하면 할수록 반타임 늦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 브로킹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민지가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권빈지의 저 미소가 나오면 GS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아, 서브가 바깥으로 문명화. 자, 지금도 문명화 선수가 김미연 선수를 노렸는데 좀 밀려나갔어요. 네. 뭐 상대의 뭐 서브의 목표 지점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입술도 마음도 바짝바짝 타는 양팀 벤치. 12대 13 끌려가는 흥국생명. 부르다 서브. 강소희 박도. 이소영 스파이크 성공. 자, 그런 반면에 지금 흥국에서도 계속 그 강소희 선수를 보고 서브를 때리거든요. 네. 초반 보다는 강소희 선수가 서브 리시브를 지금 잘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브 준비하는 메레타 러치. 아이고 걸리네요. 오늘 서브 범실도 GS 칼텍스가 뭐 다른 경기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서브를 다 리시브를 할 수밖에 없는 김미연. 이제는 본인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어디로? 강소희 쪽으로. 중앙에 권민지 성공. 자, 레프트로 치우쳐오는 그런 볼을 권민지 선수도 센터. 그냥 상대는 또 레프트만 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안혜진 선수가 권민지 선수 달려오도록 중앙에다가 잘 올려놨어요. 그렇죠. 프로 2년 차의 권민지.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 부상으로 한참 못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신날 겁니다. 네. 서브 유서연. 보수빈 받고 들어오면서 김연경 들어칩니다. 아, 지금은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플레이죠. 예. 아주 킥성에 잘라 들어오는 그런 공격인데 아주 그냥 들어가면서 가볍게 때렸어요. 네. 도수빈도 역시 봄배구의 주전 세터는 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이주아. 강소희가 받았고 갓코 스파이크 강소희 성공. 강소희가 3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세트 16대 14 GS 칼텍스가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디 있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흥국생명 봄배구에서 처음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다솔 세터. 제가 방금 전에 도수빈 리베로를 김다솔 세터로 착각을 했는데 챔프 3차전 저 떨리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예. 도수빈 그 리베로도 예. 처음이에요. 예. 예 뭐 아. 포지션만 약간 그 헷갈리셨어요. 네. 아, 이정철 해설위원 저를 잘 이렇게 좀 감싸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자, 16대 14로 GS 칼텍스가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김혜빈 선수의 서브. 김미연이 받고 김연경 스파이크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쪽. 자, 김연경 선수가 레프트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잘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면서 때리는 그 코스는 4번 자리. 네. 그 자리 어택라인 부근. 그 위치에다 지금 잘 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연경이 4득점에 57%의 성공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챔프전 들어와서 성공률로 봤을 때,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좋습니다. 성공률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면은. 아유, 걸리네요. 공격을 좀 더 해야죠. 네. 김연경의 서브 범실. 그래서 김다솔 선수는 컨디션이 좋고 공격 결정력이 좋은 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오늘 김다솔의 손끝에 공이 어디로 많이 갈지. GS 칼텍스 안혜진 센터의 서브. 김미연 받고 김다솔 올립니다. 부르나 쪽으로 뚫었습니다. 자, 지금 부르나 선수도 지금 일단 그 수치상은 상당히 높거든요. 5개 때려서 4개 포인트 했어요. 네. 그러니까 리듬을 잘 잡게 하고 공격에 어떤 그 자신감도 갖고 세타가 더 공격을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르나 4득점 75%의 성공률. 김다솔 세터의 서브.
강소희가 잘 받고 받고 드러내서 강소희가 하지만 걸립니다. 동점 만드는 흥국생명. 자, 약간은 지금 플레이 들어가면서 조금 엉켰어요. 네. 그러면서 강소희 선수가 들어가는 원하는 지점에 토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격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동점 허용 차상현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자, 나쁜 골들 잘 안 올라갈 수 있는 거 일단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급해서 조금만 자분하게 가라고. 명아도 브로킹 타이밍 위치는 잘 보고 러츠 조금 빨라. 브로킹 떼는 게 조금 빨라서 올라가면서 맞춰야 올라가. 자, 숨쉬게 천천히. 날카차 내 건 방치 빼니까 비에만 봐. 자, 지금부터 잘 버텨야 된다. 네! 화이팅! 자, 됐어! 그렇습니다.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플레이 연결 동선에도 나름대로 그런 볼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됐지만 또 한국생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브로킹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상대가 범실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1세트 17대 17 동점. 김다흘 세터 서브. 강소희가 받고 안혜진이 러시에 갑니다. 가볍게 뚫었습니다. 자, 지금도 러치가 스텝을 밟아서 들어가는데 볼은 약간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빠졌어요. 네. 그 부분을 주춤되면서 멈추면서 본인이 스윙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잘 때렸어요. 네. 그리고 득점 이후에 러츠와 안혜진 세터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바로 이 장면. 그렇습니다. 이제 토스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강소희 서브 길게 살짝 바깥쪽 아슬아슬 바깥쪽 강소희 약간 밀렸죠. 네. 자, 이제 이 점수대에서 어느 팀이 조금 더 안정되게 치고 나가느냐. 거기에 1세트가 달려있죠. 그렇습니다. 강소희의 서브가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달 리베로가 받고 이소영이 던져올리는 김연경 부르다가 때립니다. 한달 리베로 이소영 득점 블록아웃. 자,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돼서 랠리가 갔을 때 그 팀에서 세타든 아니면 비세타든 언더로 올리느냐 오버핸드로 올리느냐 거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야 좋은 볼이 가야 마지막에 공격을 때리는 선수가 모든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힘의 원천 엄마가 오늘도 와서 응원합니다. 네, 오셨네요. 네. 이현 세터의 서브. 네, 김미연이 잘 받고 박포 스파이크 러치가 먼저 올립니다. 안혜진 러치의 수비와 공격 20대 18. 자, 결국에는 18대 18에서 수비를 만들어서 반격에 러치가 2득점을 하면서 동점에서 2점 차이로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박미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왜 타이밍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제가 나오기라고 막 맞고 튀는 거 받기로 했잖아. 그 디디만 맞춰야지. 하나. 내릴 때 더 천천히 떠. 지금 계속 꽂아 때리는 거 없이 밀어 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라고 이야기. 애들 땡기니까 저기. 상미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제 브로킹에 맞지 않고 바로 통과가 되면서 코트에 바로 떨어지는 강한 볼은. 뭐 수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지금 브로킹의 유브로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밀리는 볼에 대한 그 수비는 해줘야 게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수비 선수가 그 정도는 수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김연경이 지금 김미연 선수와 어떤 리시브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도수빈, 김연경, 김미연 리시브 라인 서브 길게 나가는군요. 이현 선수가 서브 범실이 적은 선수인데 이번에 범실. 그렇죠. 이제 이게 챔피언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 뛰는 선수도 경직돼 있는데 네. 웜업존에서 들어가면은 더 하겠죠. 게다가 프로 2년 차. 그렇습니다. 19대 20. 한 점 차 추격 한국생명. 브루나 서브. 한 다이가 받고 약간 길었습니다만 이소영이 거치면서 블록아웃 만듭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중후반에는 흥국생명 서브가 다른 선수를 때리는데 서브 리시브는 지금 한다혜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다혜 선수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다른 선수에다 놓아야 되겠죠. 그렇죠. 러시의 서브가 네트 맞고 러시의 서브 득점 행운이 따릅니다. 자, 네트 맞으면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김미연 선수가 짧게 들어가긴 했지만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운의 서브 득점 메르타 러츠. 이번에 서브 코스 어디 도수빈 쪽 김다솔이 김연경 쪽으로 갑니다. 받아올리는 한수진 리베로. 이승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이 좋아. 자, 최근에 보면 이지아 선수의 블로킹 그 감각이 상당히 지금 그 좋게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공격을 좀 덜 하더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특히 센터에서 블로킹에 대한 참여도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생명이 앞선 두 경기에서 세트별로 봤을 때 다 패했는데 20점 단계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러시의 후위 공격 블록아웃 만듭니다. 자, 지금은 좀 빨랐어요. 네. 2차전에도 보면 이주아 선수가 블록킹 4개 잡았거든요. 네. 흥국생명의 1차전 18점, 14점, 17점. 2차전 뭐 21점, 20점, 16점. 지금 그러니까 오늘 1세트는 굉장히 뭐 내용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 20 앞서는 GS 칼텍스. 따라붙어야 하는 김현경의 스파이크.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3단 높게 연결합니다. 여기서 추격을 해야 하는 1세트의 한국생명 김현경 추격. 21대 23. 자, 지금 김현경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거의 시킥성의 그 길게 안테나까지 그 거리에서 안 때리고 네. 거의 다 지금 짧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경이 이제 5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서브 이주아 따라붙어야 하는 흥국생명. 강소희가 받고 세트포인트 가나요? 하지만 김현경 여기서 번져올린 안혜진. 강소희가 강하게 내리 길어집니다. 김다솔 어디 김현경이 득점해서 22대 23 한 점차 추격 1세트의 흥국생명. 자, 지금은 김현경 선수가 브로킹 포지션이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비가 됐을 때 라이트 공격으로 올라오는 볼을 득점을 만들었죠. 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영경이 이쪽 라이트 쪽으로 올 수 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A 길 놓고 주먹으로 들어가서 네. 그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잡고 있다 라이트 백업 가도 되고. 네. 자, 하나만 가면 되는 건. 후야. 그래서 하나만 돌리면 돼. 하나만.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카바 100% 들어가지고 공격수 완전히 믿고 갈 수 있게끔 잘 간다. 네. 자, 제스. 자, 이제 이 자리에 김현경 선수가 레프트로 갈지 라이트로 갈지 브로킹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이죠. 그렇죠. 김달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트로 김현경 선수가 오면 김달 선수가 레프트 가서 브로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플레이를 반대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22대 23인데 챔프전 들어와서 흥국생명이 22점까지 딴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아 서브. 아유, 이 중요할 때 나가는군요. 이건 너무 아쉽죠. 자, 그렇죠. 아쉽죠. 예. 뭐 본인은 좀 예리하게 때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이런 점수 때에는 참 어떤 게 정답인가요? 예. 그냥 결과가 잘 나와야죠. 그런데 또 서브가 약하게 들어가서 반격당하면은 왜 서브를 저렇게 약하게 때렸느냐. 또 네. 이렇게 오거든요. 예. 선수들의 숙명이죠. 답이 없어요. 네, 맞아요. 답은 결과입니다. 네. 세트 포인트의 GS 칼텍스. 권민지 서브 도수빈이 어렵게 받고 올려있는 흥국생명. 그러나 김현경이 뚫었고 23대 24. 자, 지금도 역시 짧게 들어옵니다. 네. 뭐 잘되는 플레이 또 세트하고 호흡이 좋은 플레이 편한 플레이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요한 1세트 이 시점에서 서브 순서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서브 범실 없이 갑니다.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메레타 러츠. 메레타 러츠가 득점 성공. 1세트 25대 23 접전 끝에 GS 칼텍스가 1세트를 승리했고 GS는 우승까지 두 세트 더 이기면 우승입니다. 자, 지금 뭐 러츠 선수가 후위 공격을 때렸는데 브로킹 바운드는 솔직히 됐어요. 네. 됐는데 좀 덜 맞으면서 길게 굴절이 돼버렸죠. 그렇죠. 1세트 25대 23 GS 칼텍스의 승리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디 있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디 있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배구 팬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던 1세트였습니다. 1세트 25대 23 GS카텍스가 승리했습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1세트가 이번 챔프전에서 가장 좋은 세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그 잘 풀리는데 마지막에 그런 그 한방 싸움에서 네. 결국에는 18대 18까지 동점에 갔다가 러츠 선수한테 이득점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24대 23에서 또 러츠 선수의 공격 성공 그런 어떤 그 큰 공격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예, 역시 뭐 공격의 어떤 득점만 보더라도 GS가 1세트를 압도했습니다. 다 막을 수가 없죠. 삼각편대 러츠가 67%의 공격 성공률, 강소희 43, 이소영이 33%였네요. 러츠 선수 지금 보시다시피 그 공격 성공률이 67%면요. 네.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뭐 결정적일 땐 그 해결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강소희 선수는 공격도 공격인데 상대의 서브 폭탄을 잘 견뎌내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그 2차전 때도 보면은 리시브 효율이 56%대로 아주 잘했어요. 네. 김양경 선수는 1세트에서 약 54%의 성공률 7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나가 4득점을 해줬습니다. 이제 2세트 GS칼텍스의 아내리 센터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김미연 잘 받고 부르나가 힘을 낼까요? 나가는군요. 자, 타점만 잡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코트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때리는 지점, 브로킹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아내진 세터 연속 서브 역시 김미연 향했고 이번에 어디 손끝 속공 홈 맞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나 하지만 부르나가 득점 연결. 자, 지금은 뭐 3단 싸움에서 부르나가 처리 잘했어요. 네. 2세트 1대1 동점. 러츠의 오른손에 대고 밀었죠. 네. 세터 김다솔 서브. 한다이가 받고 오른쪽에서 그러나 박상민 리베로 어제 디그 이후에 하지만 GS도 디그를 보입니다. 빈자리 랠리가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타 아네디 세터가 러츠가 넘깁니다. 김다솔 어디? 브루나 모라이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만듭니다. 메네타 러츠의 강타 블로킹! 김채연! 자, 김채연 선수가 잘 따라갔어요. 러츠의 대각 공격에 왼손에 걸렸어요. 네. 좋은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주공격수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면은 상대 주공격수가 또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김세영의 공백을 그 이상으로 메워주고 있는 김채연.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다시 가나요? 다시 만났어요. 어깨에 힘들어한 거죠, 이러면. 자, 그렇죠. 지금 리듬이 잘 안 맞았죠. 예. 그러면서 무리하게 때리면서
본인은 아마 브로킹이 되고 밀어 때리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밀려나갔어요. 이정철 해설위원이 방금 전에 러츠가 김채현에게 막혔을 때 그 다음 공격이 중요하다.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힘 들어간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브로킹에 차단이 되면은 네. 다른 방법의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붙었습니다. 직접 넘어갑니다. 3대1 앞서간 흥국생명. 브루나모라이스 뒤를 받치는 이소영 안혜진 약간 애매했고요. 더 앞설 수 있는 기회 흥국생명. 또 브루나에게 하려 이번에는 브루나를 무력화시킵니다. 저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상대 연타를 세타 김다솔이가 1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누가 토스를 잘할 것인지 브루노한테 지금 좋은 토스가 갔으면은 좀 때리가 너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유가 없어요. 네. 때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박미 감독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강소희 서브 두수빈 받고 김미연 안고 떨어지면서 김미연의 포인트. 자 김미연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빨리 스윙을 했기 때문에 상대 브로커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오버 브로킹이 안 됐기 때문에 안고 떨어졌죠. 예. 그래서 빨리 때리라는 얘기가 바로 저런 이유입니다. 예. 안고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역시 블로킹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상대가 완벽 브로킹이 되기 전에 빨리 때리라는 얘기죠. 네. 김채현 서브, 서브 길게. 이소영 받고. 받고 스파이크 이소영. 한다혜가 메타 러치에게 대각선 득점. 자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브로킹 타이밍이 더 잘 맞아야 돼. 브로킹이 지금 하나도 안 맞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손꼽치더라도 맞으면 볼의 속도는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블로킹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유효 블로킹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김유리의 서브. 빠르게 갑니다. 속공. 이주아와 김다솔. 완벽한 호흡은 아니었지만 득점이었어요. 좋습니다. 좀 낮았죠. 네. 낮았지만은 재치 있게 이주아 선수가 그 볼을 약간 달래면서 강약 조절을 잘했죠. 예. 오늘 5득점에 38%의 성공률. 브루나의 서브. 서비스 브루나. 에이스를 부르는 브루나. 자 지금 한대 선수가 판단 잘못했어요. 볼 한참 들어왔거든요. 네. 강소희 선수가 차징 해줘야 되죠. 이럴 때는. 네. 이 서브 에이스의 웜업 전에 박현주 선수가 함성을 지르다가 목소리 좀 아파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그만큼 오늘 치열하고 간절한 경기예요. 다시 브루나의 서브. 이번엔 잘 받고 러치가 득센터. 하지만 안테나 맞았군요. 자 이제 저런 범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김연경 앞에서 그러나 직선타 러츠가 안테나를 건들고 말았습니다. 침착하게 하라는 차상현 감독. 브루나이 서브. 아하. 이럴 때 범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잘 달리고 있잖아요. 네. 박미 감독도 웃음으로 이마를 만지면서 한번 마음을 식혀봅니다. 그러나 뭐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러츠의 서브. 김미연 받고 김다솔 센터. 이동 공격 이주아. 사실 이주아가 이런 이동 공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라이스 플레이예요. 네. 김다솔 선수가 자신을 가지고 저런 플레이 해야 됩니다. 2세트 8대4 한국생명이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1세트는 25대23 GS칼텍스의 승리. 2세트는 현재 8대4로 흥국생명이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어떤 2세트 초반에 분위기는 흥국생명이 잘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러츠 선수의 범실이 3개가 나왔죠. 네. 공격 범실.
그러면서 이주화 선수의 본인의 이동 공격까지 나오면서 넉점을 흥국생명 앞서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2세트 흥국생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지금도 벗어났어요. 예. 이제 저런 범실. 잘 좀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네. 서브를 또 좀 거칠게 때리면서 범실이 좀 안 나오면은 예. 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좀 아쉽죠. 네. 이소영 서브. 두 선수가 겹쳤고 김현정이 스파이크! 한수진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은 뭐 강한 공격을 때리기 때문에 한수진 선수가 볼 위치가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오버핸드로 수비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김현경의 강한 공격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서브 이주아. 한다이가 받고 안혜진 어디. 강소희 천행시도 맞고 나갑니다. 다소 그 토스가 붙었거든요. 네. 붙었는데 잘 처리 잘했어요. 예. 차상현 감독이 이제 안혜진 세터 불러서 잠시 뭔가 또 이야기하네요. 어떤 토스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 아마 차분하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예. 뭐 그러나 지금 챔프전은 1차전을 전체로 보면은 안혜진 세터가 아주 차분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권민지 서브. 김현경이 긁어넣기 빈자리. 자, 오늘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는 다 반절 잘라 들어가네요. 네. 김연경이 가운데 빈자리를 잘 봤습니다. 자, 들어가면서는 지금 푸싱 공격이죠. 네. 오늘 구득점의 김연경. 강소희 받고 조건 김유리. 하지만 살아 올라옵니다. 강소희 스파이크. 박상민 리베로. 넉점 차에서 김연경이 중앙에서 뚫어줍니다. 자, 어려운 경격. 제가 보기에는 구루나 선수가 두 번째 꼽을 공격수한테 연결되는 거를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수비 상대 한 번에 안 끝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동작 살아있을 때 빨리 브로킹 대형 잡아주고 수비 대형 빨리 잡아주란 말이에요. 왜 다 저 볼도 지금 명경이 페인트 넣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높아가지고 템포를 페인트를 이미 가고 있는데 왜 다 발 붙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냐고. 네.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네, 네. 가자 가자 화이팅! 자, 됐어. 자, 이제 상대의 연타는 사실은 이제 초기 동작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수가 이건 연타성이다. 그랬을 때는 있으면 안 돼.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기억이 없어요. 부문화 네. 선수가 공격수한테 공격을 잘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그 부분이 별로 기억이 없어서 첫 번째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김현경 선수가 놀래죠. 예. 자, 김현경 선수가 서브 범실. 아, 박미 감독이 오늘 서브 범실 때 좀 그냥 미소로서 좀 열을 삭힙니다. 자, 좀 늦었죠. 네. 안혜진의 서브. 브루나의 화이트 브루나. 자, 지금은 리듬 좋았어요. 네. 브루나 선수. 브루나가 7득점. 자, 오히려 작전 타임 허락을 안 해준 게 흥국생명의 예. 이득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은 또 한 번 더 살아 있고요. 그럼요. 12대 7, 5점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 김다훈 세터. 안혜진이. 김현경 받고. 김미연의 스파이크가 지금은 긴가요? 그냥 나갑니다. 자, 이런 거를 김미연 선수가 네. 브로킹이 좀 배구 때려야 돼요. 예. 지금 팔꿈치가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볼을 밑에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죠. 네. 좀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미연 선수가 지금 2득점인데 사실 요럴 때 중요할 때 득점은 그렇죠. 뭐 3득점, 4득점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팀이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네. 문명아가 투입되고 김유리가 빠졌습니다. 강소희 강한 서브. 브루나 모라이스 빈자리. 브루나가 재치를 부립니다. 자, 볼을 달래면서 아주 컨트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가 그럴 때 올라갈 때 올라가는 점수하고 또 평범한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요.
13-8. 5점 앞선 흥국생명 김채연 서브. 아래는 백포스. 러쉬가 때립니다. 2주와 2단 김미연이 한다이 리베로 얻어토스. 메타 러쉬 받아올리는 김다솔. 김채연 2단 김연경 처리. 추격해야 하는 GS 칼텍스. 이소영 어택 커버 살렸어요. 그리고 넘지 아하 여기서 아하 문명화 189 문명화. 자, 그 전에 이제 지스칼텍스의 안혜진 세타가 좀 불안정한 토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흥국생명 코트가 어수선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문명화가 뒤꿈치만 살짝 들고 득점합니다. 문명화 서브 짧게 들어간 서브 다이렉트. 이걸 놓치지 않는 2m 6cm의 DNA 공격 메타러쉬. 자, 서브가 그 문명화 선수가 서브 때린 게 어택라인 안에 완전히 짧게 들어갔거든요. 예.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브를 올려놨는데 좀 오버가 됐죠. 예. 야, 급할 때는 위로, 급할 때는 위로. 야, 연습은 맨날 해놓고 뭐 어디 오는 거야. 야, 찬스볼 나와야지. 너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지금. 네. 어? 미안. 하나야. 네. 하나 잡아놔. 급해지면 안 돼. 급해지면 안 돼. 자, 박민희 감독은 지금 3세트 때는 아직 2세트 때는 지금 경기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을 좀 잡으면은 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고비란 말이에요. 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흥국생명의 리드권을 가져갔던 세트가 챔프전 때 없었거든요. 그렇죠. 리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문명화의 서브 낮게 들어옵니다. 김미연이 하나 해주나요? 그러나 던져 올리는 강소희. 러츠가 메레타 러츠 아주 쉽게 때렸지만 어려운 공격. 자, 그래서 이제 상대가 힘을 저렇게 다 쓰는 공격이 아니고 처리성의 공격이더라도 네. 또 더군다나 신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브루나 선수가 브로킹을 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주아 선수도 그냥 빠질 게 아니고 일단 그쪽에 가서 브로킹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강소희의 디그를 빛나게 하는 러츠. 문명화 서브 이번엔 길게 김연경을 향합니다. 김미연이 그러나 문명화 받고 한 점차 추격 기회. 도수민 리베로 한 점차 추격. 어느덧 5점 차에서 한 점차 추격 GS 칼텍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좀 한두 점 더 차고 나가면은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아, 그런 부분을 차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서브 범실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죠. 5점 리드를 했던 흥국생명 추격을 허용합니다. 문명화 서브 김미연이 아유 또 어렵게 애매하게 부르다가 연타성. 5점 차에서 동점 기회. 동점 맞은 GS 칼텍스. 이것이 또 힘이죠. 그렇죠. 지금 러츠 선수가 이제 초반에 범실이 좀 나왔잖아요. 네. 브로킹에 셧아웃도 하나 당하고 범실 공격 범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몸 동작에서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메레타 러치의 파이크가 동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미연이 빠졌고 이한비가 투입됐습니다. 13-13 2세트 동점. 문명화 연속 서브. 김연경이 신중하게 받고 부르다 성공. 리드를 뺏기지 않는 흥국생명 다시 한 점을 앞섭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저렇게 스텝을 밟아서 스윙을 볼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전달이 안 되면 볼은 강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브루나의 득점이 있었지만 문명화 선수의 5개 연속 서브 때 동점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짧게 때리면서 서브 득점까지. 네. 브루나 모라이스의 서브. 잘 받고. 러츠. 어택 커버. 어렵게 2단. 붙었는데요. 처리할까요? 왼손 처리. 아하! 왼손 처리 이소영. 자, 볼이 좀 붙으면서 이소영 선수가 왼손으로 상대 빈 곳을 잘 봤어요. 양 팀에는 오른손잡이지만 사실상 양손잡이 같은 이소영 그리고 김연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아무나 못하죠.
14-14 동점. 서브 길게 부수빈 받고 김다솔 돌리면서 김영희 왼손 왼손 붙었는데요. 권민주야 공 어디로? 이번에 김연경 오른손 오른손에 이소연 하지만 블로킹 참아냅니다. 15-14 한점 다시 앞서는 흥국생명. 자 기분 좋은 브로킹 득점이죠. 네. 자 이소영 선수가 먼저 왼손으로 경고 득점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연경 선수가 거의 득점에 가까운 공격 행위를 왼손으로 또 했는데 그렇죠. 사실 득점은 안 됐어요. 예. 오른손 공격수들의 왼손쇼. 사실 왼손으로는 젓가락으로 풍자만 못 찍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범인이 지방에서 언더토스 메타 러츠 크게 튀면서 풍점 만듭니다. 접전의 2세트. 자 밀어 때렸어요. 네. 볼의 간격을 보고 이주아 선수가 브로킹 타이밍을 그때그때 좀 늦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매번 쉽지 않잖아요. 네. 러츠 선수가 잘 때렸죠 지금. 그렇습니다. 감독의 격려를 받고 잠시 빠진 이소영 그리고 유서연이 투입됐습니다. 팬들은 유서연을 미스유라고 부릅니다. 믿고 쓰는 유서연. 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서브 길게 중앙에 이주아 받아올리는 한수진 리베로 강소희가 빈자리 강심장 강소희 자 여유가 있네요. 네. 강소희 선수가 빈 곳을 정확하게 봤어요. 2세트 16-15 GS카텍스가 한 점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김연경 선수가 오늘도 중요할 때 해주고 있는데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김연경 선수 챔프 2차전 때 공격 시도 35개 리시브 시도 18개 디그시도 18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공격만 한다고 해서 공격만 체력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힘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 집중되면서 서브 리시브 디그 이런 데에서도 체력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10득점 성공률 약 55%. 유서연 서브 이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김연경이 그러나 받아올리는 한수진 리베로 중앙에 권민지 성공 권민지 에너지 권민지 자 권민지 선수가 지금 연결된 볼이 사실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빠지면서 스텝을 거의 그냥 마지막 스텝만 만들면서 길게 잘 때렸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부르나 쪽이에요. 네. 프로 2년 차의 권민지 방향도 선택을 잘했죠. 그렇죠. 두 점을 앞서는 GS칼텍스 유서연 서브가 길게 나가는군요. 자, 양팀 모두 지금 서브를 때릴 때 아주 그 짜여지는 그 정해놓은 대로 지금 많이 때리고 있어요. 예. 박태진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16-17 끌려가는 흥국생명 이주아 서브 강소희가 받고 받고 스파이크 들어치면 나가는군요. 동점 만드는 흥국생명. 자 지금은 너무 뺐죠. 네. 자 지금도 17-17 어떻게 보면 그 1세트 18-18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네. 챔피언 결정 1, 2, 3차전 중에 가장 박빙의 승부 지금의 3차전 어렵게 봤습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네. 저기서 지금 세타가 지금 큰 애가 들어왔잖아. 네. 그러면 영경이가 자리를 안 바꿀 거라고 보고 민지를 속공을 뜯겨야 네가 거기서 잡고 있다가 속공을 주든지 아니면 네. 혜진을 줘야 템포를 뺏을 수 있지. 그냥 네. 라이트를 빼버리면 안 되고 시간차를 주면 저 영경이가 이쪽에서 있다가 원스텝으로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네. 거기까지 계산해서 속공 빨리 떠야 된다. 자, 네, 네. 저 올라와서 위에서만 빨리 떼면 돼. 자 이래서 이제 벤치에서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코트 안에서 선수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박혜진 세터
이 177cm로 김다솔 세터보다 어떤 블로킹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팔도 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터로서의 블로킹의 높이는 전혀 지장을 못 느끼죠. 예. 이주아 서브 한달가 받고 안혜진 어디 강도 있죠. 블록아웃. 자, 저게 바운드 됐거든요. 네. 좀 길었는데 브로킹과 수비하고의 어떤 그 밸런스가 네. 맞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운드까지 시켰습니다만 뒤쪽 수비가 맞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제 높이 브로킹이 있으면서 바운드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뒤에 있는 후위 선수들이 예. 좀 한 발 뒤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권민지의 서브가 걸립니다. 낮은 탄도의 서브를 구사했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흥국생명 쪽에서는 김미연 선수가 상대 서브 폭탄을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브 반대로 GS칼텍스에서도 강소희 선수가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예. 짧게 들어간 서브. 문명화가 몸을 날려받고 러시아 강타 나갔나요? 그냥 난 겁니다. 20점을 선취하는 흥국생명. 자, 확인하네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에 차상현 감독. GS 칼텍스 팀에서 브로커 타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함성은 계양체육관 흥국 홈팬들의 박수 소리.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뭐 왼손하고 거리가 좀 멀죠? 예. 이마에 땀을 살짝 닦아보고 있는 차상현 감독. 20점을 상대에게 먼저 내줍니다. 김연경 서브. 어렵게 올렸고 바꿔 스파이크! 블록아웃! 아, 급하게 본인이 받고 들어가는데 급하게 연결되니까 어디서 빨리 처리했어요. 예. 스윙을 빨리 했죠. 그렇습니다. 받고 재빠르게 스파이크 득점까지 강소희. 서브가 좋은 안혜진 세터.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김미연 받고 부르다가 하지만 한순인 리베로. 동점 기회! 동점 만드는 강소희! 자, 지금은 떴다가 김다솔 선수의 오른손을 보고 의도적인 손목을 안쪽으로 쓰면서 터치아웃을 시도를 했는데 네. 아주 시도 본인이 생각대로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박미희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지금 뭐지? 분이나 라이트로 뛸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냥 서브가 너무 빨라. 그럼 정확히 줘. 알겠지? 빨리 때려. 오케이. 하나 가자, 하나 가자. 괜찮아. 이걸로 해, 이걸로. 미리 너무 미리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바로 하자. 지금 자리에서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브루나가 지금 4번 자리에 있잖아요. 네. 라이트에서 공격을 좀 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포지션상은 라이트 쪽에서 갈 수가 없어요. 네. 20대 20 동점. 김미연이 어렵게 서브 득점 중요할 때 안혜진의 서브 득점 나옵니다. 김미연이 흔들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대 17에서 한 점은 또 한국생명이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추월을 당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서브 리시브란 말이에요, 저게. 네. 이게 서브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일단 올려놔서 2단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네. 또 갑니다. 부르다가 끊어주나요? 부르다가 일단 끊어줍니다. 21대 21. 자, 지금 반대로 또 GS 칼텍스에서는 아주 그 아까운 그 볼을 하나 놓쳤어요. 네. 바운드 됐는데 한수진 선수가 이미 판단하고 짧게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턴을 못했어요. 네. 21대 21 동점. 김다솔 세터의 서브. 러시아의 강타 받아올리는 김연경. 어디가 앞설지. 김미연이 만회할까요? 한다의 리베로.
그리고 이번엔 메레타 러치가 빈자리 속지하는 김다솔 세터 김미연이 올렸고 브라보로 아이스가 하지만 받아 올립니다. 강소희 김연경 받고 김미연이 밀어넣기 21-21 러츠 강타 러츠의 포인트 22-21 앞서는 GS 칼텍스. 자 결국에는 러츠가 해결을 또 했죠. 네. 길게 밀어 때리면서 수비가 손을 대봤지만 막고 튀었어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전체 판도에 제 느낌에는 지금 이 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세트의 지금 싸움이 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소희 서브 네트 맞고 중요한 지금 시점. 중요할 때 코로나가 아하 중요할 때 코로나가 나가는군요. 자 땡겨갔는데 상대 브로커가 3명이 뜨면서 오른쪽을 봤는데 지금 일단 확인하네요. 그렇습니다. 박미 감독의 너무나 중요한 비디오 판독 요청. 흥국생명팀에서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공은 나갔다 생각을 하고 네 네트는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각도.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브루나이 공격 범실. 박미 감독의 비디오 판독은 실패. 2세트 23-21 앞서는 GS 칼텍. 흥국생명은 여기서 추격을 또 동점을 더욱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소희 서브, 강소희의 서브 진짜 김미연이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의 서브는 정말 2세트를 아주 유리한 이 점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네. 귀중한 서브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또 방향은 또 김미연 선수 쪽이죠. 예. 이정철 해설위원이 좀 감싸 안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왼발이 더 나가야 돼. 왜 대각에서 지금 때리거든요. 네. 셋 포인트 CS 칼텍. 넥 받고 들어갑니다. 브루나이 강타. 어택 커버. 다시 브루나 나갑니다. 블록아웃. 자 김연경 선수가 어려운 그 백토스를 했죠. 네. 브루나 선수가 조금 더 경쾌하게 자신 있게 뭐 그런다고 저 뭐야 안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떨어질 뿐은 떨어지고 뭐 좀 과감하게 공격 성공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김채현 서브. 러치가 대각선으로 러치의 포인트. 결국 2세트 25-21로 GS 칼텍스가 승리하면서 GS 칼텍스는 트래블 달성까지 단 한 세트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결정적인 어떤 그 점수가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지금 러치 선수한테 가거든요. 네. 또 나름대로 러치 선수가 그 부분을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예. 과연 흥국생명이 반전 드라마의 시작이 다음 세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말 도드람.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도드람 2020-2021 V리그 챔피언 결정 3차전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와 서울 GS칼텍스의 맞대결, 계속해서 이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아, 1, 2세트를 좀 보니까 흥국생명은 너무 아쉽다, 잘했는데 아쉽다, GS칼텍스는 역시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1세트 18-18 이후, 또 2세트에 17-17 이후에, 네, 결정적일 때 이제 해결이 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시 상대의 서브를 잘 버텨내는 리시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흥국생명의 김미연 선수는 GS칼텍스 선수들이 모두 보고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발의 안정감, 높이, 낙하지점을 빨리 찾아서 짧은 스텝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예. 넘어져서 볼을 잘 올리는 거는요, 이게 수비하고 서브리시브는 다른데, 수비는 어택라인 중간에 올려놔도 되지만은, 네, 서브리시브는 세터 머리 위에 올려놔야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미연 선수가 더 어차피 나한테 볼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피하진 않겠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 자리는. 예. 방금 게임 포인트에서 보셨던 그 장면들이 박빙의 승부 20점 이후에 어떤 김미연 선수의 리시브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동하다가 그 타이밍이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으면은,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볼을 달래서 올려놓는다든지 직접 그 서브 포인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의 동작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세트 25-22 GS칼텍스의 승리였고, 공격은 16-12. 블로킹은 흥국생명이 한 개가 더 많았고요. 서브에서는 에이스 두 개, GS칼텍스 한 개의 흥국생명입니다. 이 GS칼텍스의 두 개의 서브 에이스가 20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할 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또 그 출발이 돼서 결정적인 어떤 그 양 팀의 공격 결정력에서는 GS칼텍스는 러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20점 이후에. 그렇죠. 흥국생명에서는 다소 이제 서브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수한테도 좋은 볼이 잘 안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의 관중들 그리고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전과 2차전 챔프전을 1, 2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 확률이 100%예요. 뭐 그러나 그 배구라는 게,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요. 어떤 것들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것이 하나의 수비, 하나의 공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승부가 결정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국생명 지금 이제 3세트에 또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김연경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 때 살짝 밝혔듯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아, 글쎄 뭐 이제 뭐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러시가 힘을 내야 하는 흥국생명. 김다솔이 올렸고 이한비가 3세트 스타팅. 김영엽 백토스. 이한비가 힘을 내봅니다. 이한비. 한방 한비. 이한비. 자, 이한비 선수가 이제 김미연 선수하고 교체돼서 지금 3세트 스타팅으로 들어갔는데, 네, 공격 과감하게 하고 특히 또 상대가 이한비 선수를 보고 서브를 다 때릴 겁니다. 그렇죠. 이한비 선수 마찬가지예요. 서브리시브 나한테 때려라. 네.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다솔 서브. 한다이가 받고 러시 대각선. 이한비가 수비. 김연경 어디로? 이한비가 김다솔 어디? 다시 이한비. 속지 않습니다. 러츠 어렵게 어렵게 그를 다시 러츠. 이한비 공 나갔어요. 개처리. 어유, 러츠가 김연경. 어우, 3세트 이한비에게 공이 많이 와. 이한비 현재까지 3세트에
스타팅 현재 영원 이한비. 자, 지금 이제 초반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경기 감은 괜찮아요. 지금 네. 집중력도 좋고 또 나름대로 지금 체력이 안 썼기 때문에 에너지는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볼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네. 3세트 2대 0. 낮게 들어간 서브. 속공으로 득점 성공. 문명화. 자, 지금도 뭐 수비는 안 됐지만은 박상민 선수가 수비한 볼이 거칠게 빠르게 가면서 이한비 쪽으로 갔던데 네. 일단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저런 어떤 거 반사 동작 저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서브 강소희. 네트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생명에서는 지금 이제 김현경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앞에서 전위 공격수가 세팅이 돼서 다 준비가 됐을 때 김현경 선수 수비 안 했을 때 후위 공격을 적절하게 김다수 선수가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네. 시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김채연의 아주 짧은 서브 이소영 받고 러시 김현경이 올려줍니다. 김다솔 어디? 이한비 어택 커버 김채연 김현경이 뛰었고 다시 이한비 건져 올립니다. 러시 강타 성공 메르테 러시. 자, 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줘야 돼요. 네. 오히려 지금 브루나 선수가 러츠가 때리는 그 공격에 대한 또 높이 이 부분을 보고 타이밍을 더 좀 늦춰야 되는데 조금 내려오면서 만진 듯해요. 네. 자리도 잘 못 잡았어요. 왼쪽을 많이 비워놨죠.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문명화 김현경이 받고 부르다가 결정지지 못했습니다. 이소영의 스파이크 쳐내기 시도 맞고 나갑니다. 어느덧 3세트 3대3 동점. 자, 브루나 선수가 이 전전에 그 러츠가 때리는 공격을 브로킹 하다가 네. 약간 왼손을 좀 이게 통증이 좀 있나 봐요. 네. 김현경이 정확히 받고 브루나의 스파이크 강소희가 받아냅니다. 도수빈 리베로 브루나가 오랜만에 득점 성공. 자, 브루나 선수가 이제 그 스윙을 하는 거 보면요. 몸이 좀 들뜰 때는 이렇게 어깨 스윙을 이렇게 위에서 뒤에서 이렇게 돌려치는 스윙이 가끔 나와요. 네. 이제 저러면 볼에 스피드가 잘 안 받칩니다. 예. 바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약간 그 물레방아처럼. 그렇죠. 때리죠? 뒤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스윙이, 그런 스윙은 좋은 스윙이 아니에요. 네. 달려 들어와서 이소영. 자, 부르다가 어렵게 받고 박상미 리베로가 2단 김현경 처리 한다이가 올립니다. 언더포스로 러츠 블록아웃. 자, 결정적일 때는 뭐 러츠가 해결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2세트 초반에 그 범실 나오고 브로킹에 셧아웃 된 거 그런 부분이 본인이 자극된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공격 성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상대에게 주고 자극받아서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동 공격 이주화. 이주화의 득점. 자, 흥국생명은 뭐 지금 3세트 한 점 차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더 띄울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속공이 많지는 않아도 좀 빨리 떠서 때리기도 하고 저렇게 푸싱을 막 해서 변칙 공격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아주 단순한 그런 공격을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속공으로 권민지. 자, 지금도 권민 선수가 아베이 속공 길게 때렸어요. 네. 안혜진 세터 권민지가 호흡을 맞춰봅니다. 권민지 프로 2년차. 사실 GS칼텍스는 우승을 맞봤던 선수가 이소영 선수가 2년차 때 한다혜 선수 신인 때 맞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길었고 다시 이동 공격. 이번에 나갑니다. 자, 이제 저럴 때 이주아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상대 브로킹에 때리면 아웃 날 것 같으면은 네. 상대 브로킹에 일단 맞추는 능력도 필요해요. 예. 이소영 서브, 서브 길게. 오랜만에 스파이크로 김현경.
11득점째. 자, 지금은 들어가면서 손목을 안쪽으로 쓰면서 저 라이트 쪽에 그쪽 보고 때렸죠. 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오늘 블록킹 3개, 전체 7득점 이주원. 목적타 서브 한다이가 받습니다. 러시의 후위 공격 블록아웃. 자, 타이밍은 김채현, 김영균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맞추려고 하는데도 워낙 러치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브로킹에 맞고 굴절이 멀리 되죠. 그렇습니다. 권민지 서브. 자, 이한비가 받았고요. 속공으로 그러나 이것을 이소영이 건져 올립니다. 강소희 받아 올리는 김연경. 어디로 갈까요? 김연경의 스파이크. 김연경 이러면 또 모르죠. 그렇죠. 받고 잘 때렸고 또 그전에 이한비 선수가 서브 리시브도 잘했어요. 네. 김연경 선수가 공격 득점 이후에 동생들을 눈빛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김연경 서브 7대 7 동점 3세트. 이소영 받고 강소희 스파이크 시선사. 강소희. 자, 김다솔 선수도 본인이 좀 무릎을 더 쓸 필요가 있어요. 브로킹 할 때 자꾸 예. 자기 손에 맞춰야 됩니다. 3세트 8대 7 GS카텍스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중고차가 환불된다고? 3일이나 탔다며. 위약금 장난 아니겠지? K카는 환불 위약금이 제로. 3일간 타도 환불 위약금이 전혀 없는 K카의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렛츠 겟 잇.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챔피언 경정전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승리하고 오늘 경기 임하는 GS카텍스. 게다가 오늘 경기에 1세트와 2세트도 GS의 승리. 3세트에서 GS가 가져가면 통합 우승, 그리고 이번 시즌 트레블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오늘 경기는 지난 1차전과 2차전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경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편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가치는 가고 있는데 예. 위기에서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채현이 빈자리를 잘 받고 8대 8 동점. 그 위기라고 함은 1세트와 2세트 20점 이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단 뭐 하나의 뭐 서브 리시브 범실이라든지 네. 또 서브 범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요. 또 결국에는 레일리 때 공격 결정력이 상대보다 떨어진다는 부분. 네. 김다솔 센터의 서브. 한달가 받고 어렵게 2단. 러시가 처리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뭐 지금 뭐 아주 혹쾌한 공격이죠. 네. 동료의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러치처럼 결정을 해주면 다음 리시브는 좀 마음 편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언더로 강소희 선수가 그냥 앞에다가 쭉 잘 보내줬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발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강소희 서브. 이한비가 잘 받고 강포 스파이크 이한비. 뒤를 받치는 강소희. 9대8 GS카텍. 이소영이 대각선 받아올리는 김다솔. 이한비가 과감하게 안쪽. 이한비 이런 과감함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올라온 볼 과감하게 잘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핀치에 몰려있는 팀은 사실 뭐 될 때라 대라 스타일로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일단 네트 위에 백티 위에 올린 볼은 공격 행위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야 되겠죠. 네. 김채현 서브. 서브 길게. 이소영이 뛰었고 러츠가 처리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저럴 때 리베로가 빠진 저 포지션 이제 센터 플레이더리거든요. 서브 때리고 그 자리 한번 수비. 저런 수비의 어떤 그 안정감이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과연 팀의 캡틴 이소영이 팀의 트래블 달성을 만들 수 있을지. 문명아 서브. 김연경이 누우면서 봤습니다. 이한비 블록아웃. 이한비의 3세트 투입은 현재까지 대성공.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결정력이 상당히 좋게 발휘되고 있어요. 네.
이한비 선수 경기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성실한 선수죠. 그렇죠. 열심히 하죠. 네. 김미연은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고 웜업존에서 언제든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다 서브 어렵게 받고 10대 10 동점. 각도가 나오나요? 이제 한 점 앞서는 흥국생명. 자, 지금도 서브 리시브를 좀 흔들어 놓으면서 득점을 가지고 갔죠. 네. 11대 10 앞서가는 흥국생명. 브루나 모라이스의 서브. 한다의 리베로가 정확히 받고 러시가 때립니다. 브루나가 직접 넘어갑니다. 이것이 행운의 브루나가 행운을 부르는 브루나. 사실은 브루나 선수가 수비가 좀 급했거든요. 네. 바로 넘어가면서 라인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가 가면서 네가 콜을 해줘가지고 종이가 판단해서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야지. 그래서 잘 때려 잘 때려. 괜찮아 괜찮아. 자, 한비가 지금 힘으로 때리는 거 코스 빠져나가는 거는 괜찮아. 수비로 고치면 되는데 민재하고 명아가 손을 이쁘게 해서 모양을 잘 갖춰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나오면 돼. 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라인의 근사치로 떨어지는 볼은 네. 그 앞에 있는 선수가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콜사인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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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지금 3세트에 그 이한비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네. 53%예요. 박미 감독이 김미연 선수를 빼고 이한비 투입을 한 3세트는 지금 아주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브루나이 서브. 잘 받고 속공으로 주방해서 권민지. 자, 뜨문뜨문 권민지의 아베이키. 네. 뭐 주는 대로 다 통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 블로커들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상대가 완벽하게 이제 견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네. 안혜진과 권민지의 콤비 플레이. 구수빈 받고 한 점 앞서는 흥국생명. 이한비가 나갔군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 자, 라이트로 길게 백비 보내면서 팠거든요. 비디오 판도 요청 박미 감독. 먼저 보시죠. 아하. 이 화면은 SBS 스포츠의 시청자 여러분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생명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아웃이었군요. 네. 확인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화면에 보면 저는 터치업을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이소영 선수가 왼손을 이렇게 쓸었어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맞췄을 거예요. 네. 찰나에 비껴갔어요.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 기회가 이제 3세트에 없는 박미 감독. 12대 12 동점입니다. 김현경이 들어오면서 칩니다. 성공. 13득점째 김현경. 김현경 13득점, 브루나가 1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한비 서브. 이소영이 받았고 후위에서 메르타노츠 블로킹 득점. 김현경. 자, 위치를 잘 잡았죠. 네. 아픈 오른손으로 김현경이 블록킹 득점. 이한비 서브 어렵게 받고 권민지가 빈자리 3단 넘깁니다. 아는 세터가 이소영 쪽으로 블록킹 득점. 그것도 김다훈 세터입니다. 자, 김다훈 선수가 잡았죠. 네. 그래서 김다훈 선수가 좀 높이가 낮아도 손 모양이나 끝까지 버티는 그런 브로킹이 습관이 돼야 돼요. 네. 이제 선수가 조금 이제 브로킹에 좀 취약이면은 조금 그쪽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네. 좀 소홀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잘하는 거 위주로 못하는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러치가 해결. 사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조금 분위기 힘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러치가 해결해주면서 좁혀갑니다. 2점 차로 좁혔어요. 네.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메레타 로치. 유서연의 서브. 도수빈 받고 김다솔이 올리면서 김연경 스파이크 16대 13을 만드는 김연경의 스파이크 포인트입니다. 3세트 16대 13 흥국생명이 석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오늘 경기도 김연경 선수가 보여준 투혼과 책임감이 있는 오늘 경기 그리고 챔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구야 이제 11년 만에 V리그 복귀를 했고요. 또 정규리그에서 공격종합 1위, 서브 1위, 디그 5위, 수비 7위 뭐 진정한 뭐 팔방위인 월드스타죠. 그렇죠. 그 포지션에서 공격만 가담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받는 거 또 서브까지 다 수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배구에서 손 부상을 당했는데 붕대를 감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위공격 러츠. 이게 GS칼텍스가 두 점 석점을 끌려가고 있는데 계속 러츠는 뭔가 해주면서 따라 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러츠 선수는 또 이제 라이트에서 후위공격을 하면서 대각에 브루나 선수 있는 그 지점에다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브루나 선수도 저 부분이 수비가 대이되고 또 러치 선수는 또 그렇게 노리는 게 맞아요. 예. 김혜빈이 투입됐습니다. 14대 16 끌려가는 GS칼텍스. 서브 길게. 이한비 받고. 김연경 스파이크. 이것을 받아올리는 유서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거의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는 안테나에서 한 2m 정도 네. 땡겨가는 그런 그 폭의 공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긴 골 때리는 것보다는 네. 체력 부담이 덜하죠. 아, 플레이오프부터 하루 건너서 계속 경기를 했던 흥국생명. 김연경 서브. 다이렉트 김태현! 18대 14. 자, 김태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잘 때렸어요. 좀 길게. 차상현 감독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런 부분 이런 거야. 이게 서현아, 네가 조금만 컨트롤해서 높게 잡아놨으면은 혜진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지. 그게 이제 급해지니까 그런 거야. 자, 아직까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 있으니까 자기 그 범실만 줄인다고 생각하면 돼. 자기 그 범실만 줄인다고 생각해. 위로 뛰게 위로. 자, 자, 제스. 자, 지금도 이제 서브 리시브를 이제 하다가 그 볼이 오버가 됐죠. 네. 유선 선수가 이제 서브 리시브라고 공격에 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급했어요. 그렇죠. 오버되는 볼을 김치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게 잘 처리를 잘했어요. 예. 18대 14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 김연경 서브. 자, 강소희가 잘 받고 스파이크 강소희. 김연경 오른손. 하지만 김연경 아쉬워합니다. 이 수비는 좀 아쉬운데요. 아쉬울 거예요. 김연경 네. 선수가 사실은 끝났지만은 저 두 손 됐으면은 올릴 수도 있었어요. 네. 15대 18 끌려가는 GS. 안혜진 세터의 서브 때 뭔가 재미를 많이 봤던 GS인데요. 이한비가 잘 받고 브루나가 들어오면서 러시가 다시 브루나. 강소희 스파이크 천혜기 시도. 아, 경쾌한 공격이었는데 잘 때렸거든요. 네. 지금 흥국생명에서는 지금 리드된 점수를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네. 유지를 잘해야 이 3세트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김다솔 서브 어렵게 받고 러시의 강타. 박상미가 받아올립니다. 2단 김연경. 이한병
자, 박상미 선수가 강타 수비한 볼을 김연경 선수가 언더로 이한비 선수가 잘 때릴 수 있도록 예. 아주 좋은 언더 토스를 만든 부분을 이한비 선수가 공격 득점에 귀중한 점수를 지금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주먹 불끈 박미 감독 20대 15 김다솔 서브 강소희의 스파이크 이것이 나갔군요. 자, 반대로 또 GS 칼텍스에서는 지금 공격에 좀 무리하게 가죠. 네. 차상현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브로커 터치아웃이죠. 네. 지에서 칼텍스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판독 관석에서 더 신중합니다. 네. 저희보다 한 번 더 보는 것 같아요. 예. 21대 15. 서브 길게. 러시가 때립니다. 자, 흥국생명이 가장 많이 벌릴 수 있는 기회. 이한비 하지만 블로킹 아직 3세트를 더 물고 늘어지고 싶은 지에스 칼텍스. 자, 지금은 문명아 선수가 공격 이한비 선수의 그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네. 같이 맞았죠. 그렇죠. 강수희 선수의 손에 먼저 맞았죠. 네. 괜찮아. 한비한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줘도 돼. 얘 마찬가지로. 지금 서현이야. 앞에 서현이야. 잘 보고 지금 커버 다시 해줘야 돼. 네. 빨리. 네. 한비 빨리 때니까. 서브다 서브다. 자, 한 번에 한 번에 네트만 거 보고. 하나, 네. 네트 바로 네트 바로. 사실 박미 감독이 스코어가 5점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상대 흐름을 끊고 이번 3세트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그런 작전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소연 선수가 지금 4번 자리에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소연 선수의 브로킹을 두고 때리는 플레이를 할 겁니다. 네. GS 칼텍스는 3세트 추격을 위해서 강소희 서브 중요합니다. 넘어가는 골 여기서 강소희의 서브가 러치의 다이렉트를 만듭니다. 자, 지금은 또 이 GS 칼텍스에서 브로킹 위치를 바꿨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상대가 그렇게 나올 줄을 알고 예. 유선 선수가 라이트로 갔는데 이한비 선수가 서브 리시브를 너무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볼을 오버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김미연 대신 3세트를 출발했던 이한비. 강소희 서브 어디로? 역시 이한비 이번엔 충격흡수 잘했고 이한비가 바꿔 때리기. 메레타 러치가 이것이 밀려나갔나요? 그냥 나갔군요. 자, 러츠 선수는 맞고 나갔다고 표시를 하죠. 네. 차상현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쓰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 안 받아줍니다. 네. 어렵게 받았고 22대 17 끌려가는 GS 이주아가 러츠의 스파이크. 다시 러츠. 아하! 김다솔과 김연경 서로. 자, 저거는요. 저거는 이제 바로 그 강한 스피드 있는 공격은 아니지만 김다솔 선수가 지금 후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스볼처럼 셋업을 했어요. 네. 아, 저거는 수비를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볼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볼은 커버를 해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약한 볼에도 오는 거는 공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솔 선수가 수비를 해야 돼요. 네. 18대 22. 아직 추격권. GS 칼텍스 2연 서브. 부르다가 하지만 어택 커버. 김다솔이 중앙에 이주아 바라봅니다. 이주아의 득점. 23대 18. 이한비 선수한테 줄 듯 하다가 앞에다가 딱 당겨서 올려놨죠. 네. 이주아 선수한테. 그렇죠. 저런 마지막에 그 상대한테 그 노출이 덜 되게 하는 저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브루나가 빠졌고요. 서브 좋은 김미연이 들어왔습니다. 깎아 때리는 서브.
서브의 재미를 봤던 김미연. 그리고 김연경이 세트포인트를 만듭니다. 챔피언 결정전 들어와서 첫 번째 세트포인트를 만끽하는 흥국생명. 자, 미들에 권민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파고들면서 김연경 선수가 권민지 선수 그 왼쪽 손을 보면서 아주 깊은 대각의 공격을 만들었어요. 예. 챔프전 8세트 연속 패했던 흥국생명이 한 번 가져갈 준비. 러시 득점. 3세트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흥국생명. 김미연이 빠졌고 부르나가 투입됐습니다. 베레타 러츠 신중한 서브 준비. 부스비 받고 챔프전에서 처음으로 세트를 처음으로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3차전에 3세트를 처음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에 이한비 선수가 투입되면서 공격력에서 상당한 활약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다시 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1, 2세트 GS칼텍 3세트를 가져가는 흥국생명. 4세트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 3차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입니다. 1, 2세트를 GS칼텍스가 비교적 20점 이후에 고비를 잘 넘기면서 승리했지만 3세트는 흥국생명이 사실 챔프전에서 계속 세트를 내주다가 처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3세트에는 이한비 선수가 공격 점유율 42%, 리시브 점유율 50%를 가지고 가면서 네. 그 자리를 완전히 메꿔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흥국생명의 어떤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3세트를 가져갔어요. 네. 공격 득점이 16대 16인데 계속 GS칼텍스가 공격 득점이 더 많았는데 3세트는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안정이 되면은 네.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죠. 네. 특히 3세트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선수는 물론 김연경 선수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이한비의 포인트가 정말 빛났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한비의 활약이 3세트의 전체 어떤 그 좋은 그런 어떤 그 흥국생명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그렇죠. 역할을 해준 거죠. 예. 자, 러치는 현재 뭐 30득점으로 양팀 합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전이 이제 4번 자리에 있을 때 짧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그 공격을 대부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17득점을 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6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건 계속 쓸 필요가 있죠. 네. 다만 이제 가끔 기습으로 후위에 있을 때 본인이 수비 안 했을 때 후위 중앙 공격을 하나 두 개 믹서를 하면은 네.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앞서고 있는 GS칼텍스 그리고 흥국생명은 어찌 보면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됐건 3세트를 좀 극적으로 흥국생명이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GS칼텍스는 이제 이소영 선수가 또 스타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이소영 선수가 조금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소영 선수가 지금 처음부터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국생명은 이한비가 계속 지금 선발이네요. 4세트도. 그렇죠. 선발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유서연이 4세트는 함께 시작합니다. 4세트 시작. 안혜진 세터 서브. 이한비 받고 브루나의 스파이크를 유서연이 받아 올립니다. 강소희 뒤를 받치는 김연경. 브루나 모라이스. 랠리가 계속됩니다. 강소희가 쳐내기 시도.
선심을 불러 모으는 강주희 주심. 블록커 맞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나갔는지 주심의 최종 판정. 자,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고 강소희 선수는 차상현 감독에게 비디오 판독을 부탁합니다. 자, 이 점수에서 쓰네요. 네. GS 칼텍스 팀에서 브로커 타짜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볼까요? 강소희는 확신했었고요. 아하. 예. 강소희 선수가 확신할 만하네요. 확인 결과 네.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사실 김치현 선수가 저도 속았어요. 네. 뒤돌아서면서 뭐 아우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예. 저런 연기도 꼭 필요하죠. 그렇죠. 김치현 손 맞고 나가면서 4세트 1대 0 GS 칼텍. 안혜진 서브. 이한비가 어렵게 받고 둘 다 때립니다. 안혜진이 강소희 빈자리 득점. 그전에는 브로킹을 터치아웃을 만들어서 비디오 판독까지 써먹은 득점. 지금은 완전하게 코트 빈 드럼 연타. 네. 아주 이 득점을 혼자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혜진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이한비가 버텼고 중앙 파고들면서 푸르나 성공. 강타는 아니지만 빈 곳 보고 길게 브루나가 득점을 잘했죠. 네. 브루나가 현재 13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 김다솔. 아하! 네트에 걸립니다. 지금 GS 칼텍스는 3세트를 뺏겼지만 어떤 그 뺏긴 분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4세트 활기차게 가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가져갔던 세트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못 이어가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세트가 끝나면 또 다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정확히 맞고 이한비 스파이크. 자, 지금은 그냥 나갔군요. 조금 끌고 내려서 공격을 했는데 네. 확인하죠. 비디오 판독 요청 박미 감독. 4세트의 양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국생명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시죠. 아하. 예.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보기도 잘 봤어요. 네. 지금 두 사람의 브로킹 사이 보고 때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컨디션이 좋은 선수 한 명이 네. 이렇게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비의 득점. 김채현 서브. 유서연이 받았고 박수 스파이크 블록아웃. 자, 더 지켜야죠. 상대가 네. 아주 정직하게 안 때립니다. 그렇죠. 비틀어 때리기 때문에 덮을 때 손모양을 밀리면 안 돼요. 네. 유서연의 첫 득점. 문명아 서브 낮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브루나의 공격. 직선타가 나갔나요? 나가긴 나간 것 같은데 맞고 나갔는지 블록커 터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 오늘 주심이 선심 호출이 많아요. 네.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판정은 먼저 보시죠. 네. 맞았죠? 예. 사실 여기서도 느꼈거든요. 브로커 예.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미리 보신 장면 또 보시죠. 네. 아, 멘트를 안 했는데 제가 너무 급했네요.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예. 그러니까 방금 장면은 이제 판독관과 관중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었고 시청자분들은 미리 보셨잖아요. 저희랑 그렇죠. 함께. 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3대 4 한 점 끌려가는 흥국생명. 러시의 강타가 대각선 받아올립니다. 공정기에 김연경 빈자리 속지 않는 안혜진 세터. 다시 러시 크게 튀면서 한다의 리베로 하지만 블로킹. 박미 감독이 두 팔을 높게 올렸습니다. 김연경의 블로킹 포인트. 그 다음에 공격은 또 다시 블로킹으로 차단을 시켰죠. 네. 지금 한대 선수가 어택카바를 잘 들어갔는데 손 끝에 걸치면서 볼을 정상 위치에다가 못 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4대 4 동점. 짧은 서브 네트 맞고 2단 연결 한다에 약간 붙었는데요. 러스가 빈자리 숙지 않습니다. 4대 4 동점에서 김연경이 그러나 수비 러치가 유효 블로킹 어더토스로 김연경이 칩니다. 김연경이 넘어졌고 김연경 지금 일어납니다. 유서야 하하 하지만 블로킹 이주아. 자, 유서연의 연타성이지만은 이주아 선수가 그 볼을 블로킹에 대한 동작을 잘했어요. 예. 차상현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숨쉬게 자 서현아 과감하게 빠르게 때려야 돼. 좋은 공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나쁜 공도 저 급하게 오는 거는 상대도 그만큼 힘들게 온다고 보고 빨리만 때리면 네 수 있고 때리면 튕겨 나간다고. 네. 자. 천천히. 하나 화이팅 좋아. 화이팅. 급하게 덤빌 거 하나도 없어. 천천히 리시브부터 한다고 생각해야 돼. 네. 자 됐. 뭐 어느 팀의 어느 감독도 네. 공격수. 큰 공격수한테 가장 많이 주문하는 그게 올라가면서 빨리 때려라. 아. 뭐 떨어져도 좋다. 예.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 브로킹에 골절되고 안고 떨어지고 이런 공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공격이 좋은 공격이에요. 예. 뭐 매달리면서 때리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브루나 서브. 다이렉트로 그러나 여기서 다이렉트. 이주아 포인트. 자, 예리한 서브에 또 다이렉트 볼을 만들어가지고 이주아 선수가 확실하게 쓸어버렸죠. 그렇습니다. 두 손으로 쓸어내렸던 이주아입니다. 6대 4로 앞서가는 흥국생명. 브루나 서브. 한다이가 받고 안혜진 어디. 강소 있죠. 포인트. 그렇죠. 이제 저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올라오면서 빨리 때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소영 선수는 웜업존에 있고 유소영 선수가 계속 4세트를 현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메레타 러치의 서브. 김연경이 유효 블로킹. 한수진 리베로 받고 안혜진 백코스로 후위에서 러치 브루나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은 또 가운데 중앙에 지금 브루나 선수가 있잖아요. 네. 러츠 선수가 브루나 선수 위치를 확인하고 저렇게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전략이에요. 예. 일단 상대팀이 수비가 가장 좀 허점이 있는 그쪽을 보고 때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러츠의 서브. 아하! 러츠의 서브 범실. 팀의 아더니 한수지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 복귀를 했는데 웜업전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한비 서브가 아하 이게 서브 범실을 서로 주고받는군요. 아 그만큼 이제 상대 서브 리시브를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냥 안 때린다는 얘기죠. 네. 4세트 7대 7 동점. 서브 유서연 낮게 들어갑니다. 이동 공격 이주아. 이주아가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블록아웃. 4세트 현재
8-7 흥국생명이 GS칼텍스에게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현재 메레타 러츠가 31득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13득점에 강소희, 권민재가 6득점인데 이소영이 지금 탑3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연경 18득점, 브루나가 14득점, 이주화가 지금 11득점이나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 이제 이한비 선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GS칼텍스는 이소영 선수가 지금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게 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7 앞서는 흥국생명, 이주화 서브. 강소희 스파이크, 이한비가 잘 받고 어렵게 처리합니다. 김연경. 자, 어렵게 올라온 볼이지만 김연경 선수가 볼을 때리고 넘어지면서도 네. 볼 끝을 보면서 지금 길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연경이 넘어졌듯이 박미 감독도 넘어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공격을 한 것 같은 표정. 저런 어려운 볼을 득점을 해주면은 상당히 이제 팀에 힘이 되죠. 네. 눈빛으로 박수를 보냈는데요. 본인이 본인 공격을 흐뭇해하고 있어요. 예. 서브 길게. 러츠 안쪽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볼이 이렇게 우측으로 밀려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 때렸을 때 볼꼬리가 짧게는 안 떨어지거든요. 네. 길게 좀 봤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쪽에 정확히 고치는 메레타 러치. 서브 권민지. 김연경이 주방에서 득점포. 김연경 20득점째, 성공률도 55% 이상입니다. 자, 레프트에서 김연경 선수가 올 경기 초반에는 들어가면서 대각의 공격을 많이 때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후반부터는 손목을 안쪽으로 쓰면서 직선 공격이 많아요. 그렇죠. 김연경 서브. 서브 김연경, 서브 득점 김연경. 조주먹 불끈 김연경. 아, 묘하게 또 올라갔는데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한비 선수의 3세트 출전하면서 흥국생명의 이 코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미 감독도 격려를 해줍니다. 김연경 서브가 어렵게 어렵게. 이한비. 하지만 빈자리 강소희. 자, 이제 이한비 선수가 이제 저런 부분을 잘해줘야 돼요. 네. 찬스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포지션에 본인이 후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전위에 그 세트하고 대각을 쓰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올려서 얹혀줬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박미 감독 작전 시간이네요. 흔들리면 안 돼. 야, 이거 발로 차고라도 해야지. 네가 찬스로 나 돼.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자. 위로. 죄송합니다. 됐어? 흔들리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바로 괜찮아. 괜찮아. 야, 지금 이 자리야. 지금 레이팅 있어. 그때 한 번에 가야 돼. 지금 위에서 때려. 그냥 길게 때려도 될 거 아니야. 네. 완전히 그 노출되는 찬스볼은 네. 리베로들이 대부분 와서 해주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박미 감독이 발로 차고라도 네가 와서 해줘라라는 리베로의 어떤 지적이죠. 예. 이한비 선수가 오버시킨 볼. 네. 그러니까 몸을 날려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몸을 날릴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네.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볼이거든요. 예. 안혜진 서브. 브루나의 스파이크. 김연경이 올렸고 다시 브루나 안쪽입니다.
박미 감독이 작전 시간에 이 자리에서 빨리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안 좋은 취약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때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자리에 지금 김다현 선수가 서브를 치러 가니까 김다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전희의 공격수가 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김연경이 브루나에게 안깁니다. 김다솔 서브. 안혜진이 블록아웃. 강소희. 강소희 15득점째. 이한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서브가 강한 강소희. 오늘 서브에 3개. 이한비가 버텼고 부르다가 지금은 맞고 나갔군요. 브루나의 스파이크가 상대 블록을 맞고 나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 살짝 맞았어요. 러치가 높아서 맞았어요. 예, 2m 4만 돼서도 안 맞는 건데 2m 6입니다. 2m 4도 맞았을 것 같은데. 받아 올리는 김연경. 부르다가 강소희 수비. 이소영이 들어왔어요. 이소영이 하지만 오른손 맞고 김연경 처리. 이번에 오른쪽에 러치. 강소희. 안혜진 어디. 이소영이 그러나 랠리 길어집니다. 브라모라이 하지만 여기서 블로킹. 문명화 명화극장 문명화의 블로킹. 자, 내려면서 때렸기 때문에 앞에 러츠 문명화 선수가 있어요. 네. 높죠. 그렇죠. 러츠의 왼손이었습니다. 아, 블로킹 포인트를 내고 한숨을 쉬죠. 네, 그만큼 랠리가 길었습니다. 분명한 서브. 이한비 다시 받고 또 가는 대각선 받아올리는 이소영. 메네타 러시가 빈자리 득점. 한 점 차 추격하는 GS 칼텍스.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기 시작하는 GS 칼텍스입니다. 볼이 붙었고 상대 공격수가 높기 때문에 4번 자리에 있던 이한비 선수가 좀 짧게 들어갔을 때 뒷걸음 쳤어요. 예. 이소영 선수가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이런 수비 하나하나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문명아 서브. 부르다 때립니다. 부르다 득점. 블록아웃. 14-12. 뭐 이소영 선수는 이제 팀원들이 이소영 선수가 코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선수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브루나의 서브. 강소희가 받고 러츠 바로 때립니다만 권민지 이게 나가는군요. 자, 딱 얹혀서 떴을 때 권민 선수가 스윙을 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사실 저게 뭐 다 저런 기회가 오면 다 득점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차상현 감독은 괜찮다 박수 보내줍니다. 안혜진이 이소영이 여기서 2단 3단 처리. 12-15 끌려가는 GS 칼텍스. 다시 이소영 러츠가 보여줍니다. 자, 얹힌 볼 러츠가 안 놓치죠. 네. 그 앞에 김연경 선수가 따라왔는데도 러츠 선수가 가볍게 본인의 각을 만들면서 성공을 했어요. 네. 두 손을 모으고 있는 GS 칼텍스의 웜업존. 팬들도 마찬가지. 러츠 서브. 이한비 받고 김연경. 그러나 안쪽에 떨어지는 김연경의 포인트. 4세트 16-13. 흥국생명이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챔프전 3번 중에 오늘 경기가 가장 박빙입니다. 지금 공격 점유율이 김연경이 28%, 부르다가 34% 점유율이고요. 성공률 김연경 58%, 부르다가 40%입니다. 러츠가 점유율은 51%고 강소희가 20%의 점유율. 이소영이 생각보다 점유율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한비 선수가 오히려 점유율이 좀 낮잖아요. 네. 더 때려도 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캡틴 이소영이 팀에 트래블을 안길 수 있을지. 이소영이 몸 상태는 좋지 않지만 뛰고 있습니다. 권민지 어렵게 맞고 짧게 넘깁니다. 안행샷 어디? 이소영이 힘을 다해 때립니다만 유효 블로킹. 김연경 받아 올리는, 여기서 터치넷이군요. 권민지의 터치넷. 자, 이제 저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권민 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코트를 밟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에 이제 점프했을 때 코어가 네. 조금 이제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예. 자, 약간 흔들리는 GS 칼텍스인데 역시 작전 시간을 불려야 되는 타임. 차상현 감독입니다. 민지야, 템포를 잘 맞춰주고 네가 급하게 가면 안 돼. 혜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잡을 수 있는 점수인데 우리가 급해. 뭐 급할 게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가 돌아가야 되지. 한 번에 두 점 따지는 게 아니잖아. 네. 집중해. 아니, 미세요. 안에서 버텨줘야 돼. 자. 가자! 자, 제스! 자, 그렇습니다. 이제 GS 칼텍스 1, 2차전 때 경기력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끝내려고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가 보면은 서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급하고 네. 안 되면은 쫓기는 입장이 되고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고 또 한국생명은 오늘 치면 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을 만들어내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생명은 일단 점수 관리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한비의 목적타 서브 이소영을 향했고 러츠가 아하 이게 나가는군요. 자, 지금 뭐 공격 쪽에서 약간 흐름이 조금 꺾인 듯한 느낌의 GS 칼텍스입니다. 공격 결정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박혜진 세터가 투입됐습니다. 이한비 서브 이소영 받고 이소영이 그러나 부르다 수비 김연경 몸을 날리는 강소희 이소영의 하지만 박상미 리베로 김연경 이소영 받고 박혜진이 신인 박혜진이 중요한 포인트 20-13 적중했어요. 네. 처음에 들어가서도 사실 브로킹에 유유 브로킹을 만들었거든요. 네. 미세하지만 손에 맞췄기 때문에 볼의 속도가 많이 죽어서 수비하는 데 원활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이렉트 처리. 선수 교체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 앞서 전체 막내 박혜진의 득점이었고 한순이 들어오자마자 한순이 어헐 그리고 김연경 득점포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가고 있는 4세트의 흥국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대로 뭐 끝까지 간다. 오늘 경기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김연경 선수의 저 눈빛.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공격을 이게 팬케이크 잡습니다. 이원정 백토스 러츠 받아올리는 브루나 박혜진의 토스 김연경 처리 짧게 강소희 받고 한수지 브루나가 이원정 어디 이소영이 하자 블로킹 득점 22-13 가장 챔프전 때 많이 벌어진 점수차 흥국생명 21-13 자, 지금도 이주아 선수가 잘 따라갔어요. 예.
또 앞에 박해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달 선수가 있을 때보다 브로킹이 높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 요청에 차상현 감독. 자, 강소희 발목 좀 아파요. 지에서 칼텍스 팀에서 포우 히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포이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 어? 아, 잘 봤네요. 네. 포이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 확인 결과 포 히트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잘 봤어요. 이주아 선수의 어깨가 또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강소희 선수가 지금 강소희 선수가 일단 비디오 판독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도 돼. 공만 어떤 동점에서 했나요? 물론 포인트는 방금 한 포인트는 GS 칼텍스가 가져갔지만 강소희 선수의 오른쪽 발목 이거는 자 제 발목 아파요. 오른쪽 발목 강소희. 이 장면 강소희 선수의 오른쪽 발목이 지금 충격 있어 보이고요. 박혜민이 투입됐습니다. 이소영 서브, 서브 길게. 이소영 받고 이원정이 박혜민 포인트 들어오자마자 득점. 박혜민의 챔프전 첫 득점. 자, 지금 GS 칼텍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네. 지금. 강소희가 발목 부상으로 빠진 사이 지금 화면상에는 어떤 동작에서 다쳤는지 분명히 나오질 않거든요. 네, 이소영의 서브가 걸립니다. 자, 이소영도 오늘 베스트 컨디션 아니고 강소희가 지금 오른쪽 발목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뭐 점프를 하거나 그러면서 다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발목이 약간 이렇게 뒤틀린 것 같아요. 예. 서브 이주와 박혜민이 받습니다. 정확히 받고 박골 스파이크 박혜민. 박혜민 득점. 3세트에 이한비가 있었다면 4세트에는 박혜민이 팀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한비 선수가 이제 저런 볼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저렇게 따라갔을 때는 다 따라갔거든요. 손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트에 이렇게 바깥에 코트 안에다가 볼을 살려놓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해요. 네. 짧게 떨어진 서브. 김현경 스파이크로 찍어 누릅니다. 23-16. 자, 지금도 또 중앙으로 팠죠. 네. 짧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강소희 선수는 이제 발목 그 붕대 테이핑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문진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경 오늘 24득점째 성공률 55%. 김현경 서브. 박혜민이 어렵게 능명아 주머니에서 브루나 모라이스 어렵게 그리고 브루나 직접 넘어간 공 브루나가 처리. 세트 포인트 만든 흥국생명. 자, 이제 저런 볼이에요. 지금 짧게 떨어지는 볼인데 그 볼을 처리하면서 또 오버를 만들어놨죠. 네. 1, 2세트를 뺏기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흥국생명이 3세트 승리, 4세트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브 김현경. 박혜민 받고 박혜민이 땡글땡글 문명화가 득점. 자, 문명화가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런 동작을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브루나 선수가 볼 처리가 또 볼을 상대 코트로 넘겼어요. 예. 서브 이원정. 김채연 받고 5세트 가나요?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흥국생명 25-17 1, 2세트는 GS칼텍 몰려있던 흥국생명이 3, 4세트에 힘을 내면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대로 오늘 이 경기 끝까지 갑니다. 자, 지금도 이제 범실이거든요. 브로킹을 하다가 네트를 건드린다든지 볼 처리, 잔볼 처리하다가 오버를 시킨다든지 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명승부 잠시 후에 마지막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흥국생명의 선수들과 코칭 스텝, GS칼텍스의 선수들과 코칭 스텝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GS칼텍스의 약간의 걱정거리는 강소희 선수의 오른쪽 발목.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볼까요? 오른쪽 발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각도? 사실은 이제 화면에는 크게 이렇게 뭐 꺾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원래 불편했던 발목이 약간 놀란 듯 합니다. 네. 자, 강소희 선수가 이게 아픔과 속상함이 공존하는 표정의 강소희. 자, 지금도 웜업존에 서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이제 뭐 점프를 해서 착지하다가 발목이 이제 발을 밟는 그런 큰 부상은 아니고요. 네. 찬스볼 지금 처리하다가 앞에 떨어진 볼 이렇게 넘어지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는 듯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 공격 성공률 55.3%, 리시브 효율 46% 오늘 기록이거든요.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본인이 서브 리시브 뭐 받는 것도 다 받으면서. 그렇죠. 마지막 세트 갑니다. 의미 있는 첫 득점이 런치가 블록아웃 만듭니다. 자, 지금은 이제 범실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범실을 보면은 흥국생명이 14개, 네. GS칼텍스가 29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범실 싸움이에요.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5점으로 끝나는 경기 5세트. 브라에 스파이크를 건져 올리는 이소영. 메네타 런치 도수빈 리베로. 이한비가 하지만 블록킹. 블록킹 민트보스 한수지 팬들이 지어진 별명입니다. 어렵게 연결되는 볼을 이한비 선수가 자신 있게는 때렸지만은 네. 지금 브로킹 감각이 그동안 사실 경기를 많이 못 뛰었던 한수지 선수가 들어와서 자기 잠긴 그런 브로킹의 득점을 만들어놨어요. 민트색 유니폼을 입은 가장 큰 언니 민트보스 한수지. 어렵게 넘깁니다. 한수지 받고 유서연의 직선타 유서연 득점. AU 미스유 유서연. 자, 지금도 브로킹하다가
한수희 선수가 브로킹을 완전 브로킹 안 하고 주먹으로 딱 볼을 살려놨거든요. 예. 유서연의 이 플레이는 강소희의 발목을 심리적으로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아 서브 뚝 떨어지면서 문명아의 서브 득점. 폭포 서브 문명아 뚝 떨어집니다. 자, 이한비 선수를 노렸는데 볼이 짧게 낮게 가면서 이주아 선수가 손을 댔어요. 작전 시간 박미희 감독. 빨리 준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그 세게 때리도 못하는 왜 지금 안 차려? 자기 자리 안 지켜? 네네. 지금 안 돼. 덤비면 안 돼. 덤비면 자기 자리 잘 지켜.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도요. 짧게 네. 떨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이주아 선수가 손을 못 대게 이한비 선수 콜사인을 하면 돼요. 예. 자, 5세트 15점으로 끝나는 세트인데 0대 4로 끌려가는 아직 득점이 없는 흑국 생명이거든요. 서브 문명아. 이번엔 길게. 블루라인 스파이크 득점. 5세트의 첫 득점을 하고 있는 팀 흥국생명 4대1. 그렇습니다. 맞추면 안 돼요. 올라가면서 네. 빨리 때려야 저렇게 길게 맞고 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5세트 초반에 석점차는 좀 극복이 될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죠. 브루나이 서브 오늘 19득점. 서브의 3개. 브루나이 서브 이소영이 정확히 받고 유서연 한수지 안혜진 다시 유서연 포인트. 유서연 자 두 번째는 더 빠르죠. 지금 네. 템포가 올라가면서 손목을 틀어서 빨리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GS 칼텍스는 이번 시즌 트래블까지 10포인트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는 10점 남아있는 GS 칼텍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김현경의 스파이크 득점. 아직 모르죠. 2대5로 추격 흥국생명. 자 지금도 짧게 들어갔죠. 네. 뭐 오늘 뭐 대부분의 공격 그 템포가 김현경 선수가 다 짧게 들어가는 그런 옵션의 공격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한비가 빠졌고 서브가 좋은 김미연. 김미연 서브 유서연이 정확히 받고 다시 유서연 성공. 유서연 자 지금은 유서연 선수가 또 길게 때렸어요. 네. 코칭 스텝들도 두 주먹 불끈 GS 칼텍스. 그러면서 유서연 선수가 반박자 빨리 때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스피드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6대 앞서는 GS 칼텍스. 리시브 흔들 김연경이 길게 그냥 나갔군요. 7대2가 됩니다. GS 칼텍스. 자, 서브 리시브 해야 됩니다. 서브 리시브가 세타한테 완벽하게 가진 못하더라도 네. 어택 라인 니트 사이에는 올려놔야 양쪽 윙 공격수가 힘을 쓸 수 있는 토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세현의 서브 길게 갑니다. 김연경이 받아올리는 한수진 리베로. 안혜진 올렸고 캡틴 이소영이 그러나 다시만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서 이소영 블록아웃 8대2. 자 지금은 또 이소영 선수가 파고들었죠. 예. 코트의 위치를 바꾸는 양팀 공격 들어가는 스피드가 있으면요 상대 브로커도 바빠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오버시키는 손 모양이 좋은 그런 브로킹 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GS 칼텍스가 승리해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V리그 역대 여자부 첫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왜냐하면 코보컵 우승, 정규 시즌 우승, 챔프전 우승이기 때문이죠. 대단한 기록이죠. 네. 1, 2세트 GS 칼텍스, 3, 4세트 흥국생명, 5세트 8대2 앞서는 GS 칼텍스. 어디? 자, 양 팀은 정말 정말 중요한. 자, 뭐 흥국생명에서는 지금 점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점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볼 하나에, 볼 한 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세트 공격 성공률 62% 대 28% GS가 압도합니다.
리시브 효율은 비슷합니다. 심리적으로 몰려있는 흥국생명. 유서연 서브. 김미연이 어렵게 받고 김연경이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이소영. 그리고 이소영의 수비와 공격 들어가 봤습니다. 약간 붙었어요. 그거 넣기. 한수진이 올렸고 이소영이 스파이크. 이소영이 뚫었습니다. 이소영. 그리고 차상현 감독 격하게 기뻐합니다. 자, 어려운 볼의 공격 득점이거든요. 네. 첫 번째 김연경 선수의 대각 공격을 그 자리에서 딱 수비를 해서 랠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소영 선수가 등 뒤에서 오는 볼을 과감하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어머니가 당연히 딸보다 더 깊은 어머니. 어렵게 넘깁니다. 안혜진이 이소영 연타. 어머니의 박수를 들었나요? 이소영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지금 감아서 때리는 건데 도수빈 선수가 조금 더 먼저 그 예측을 좀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이 역시 프로 2년차 때 우승을 맛봤던 이소영이 중요할 때 해줍니다. 짧게 떨어진 서브. 주나우이 블로킹. 이소영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책임감에 이소영이 자, 분위기 유도합니다. 이소영 선수의 어떤 효과예요. 네. 이소영 선수가 코트에 입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 GS가 우승할 때는 거의 막내급 2년차에서 이제는 캡틴으로서 이소영이 존재감을 뽐냅니다. 넉점 남아있는 GS칼텍. 여기서 받아올리는 한수진. 또다시 받아올립니다. 여기는 김연경! 김연경의 존재감! 자, 지금은 이제 직선을 노렸죠. 네. 김연경, 김연경도 오늘 최고 활약 챔프전에서 보여줍니다. 박혜진이 투입됐고, 이주아 서브. 서브 길게. 약간 흔들렸고 이소영의 스파이크. 이소영 시간. 이소영 타임. 이소영이 만듭니다. 이소영이 무표정으로 득점을 만끽합니다. 이제 GS 칼텍스 통합 우승 트래블까지 마지막 석점. 김혜빈의 서브. 김혜빈 서브. 서브 길게 네트 맞고 김다솔이 김연경에게. 김연경 끝까지 끝까지 해봅니다. 그렇죠. 끝까지 해야죠. 예. 뭐 지금 뭐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기도 끝까지 가보는 5세트의 김연경. 자, 그리고 김유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녀의 눈물을 봤던 인터뷰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연경 서브. 그리고 이소영의 스파이크 성공. 이제 두 점 남아있는 서울 GS 칼텍스. 자, 차상현 감독의 배려예요. 네. 지금 김유리 선수도 손가락 부상으로 못 뛰잖아요. 네. 많이 못 뛰고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지금 이제 챔프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이소영 눈가에 촉촉함이 있습니다. 아유, 걸리는군요. 안혜진 세터. 벌써 경기 시작한 지 2시간 반 정도가 흘러갑니다. 강소희 선수는 4세트의 발목에 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를 다른 동료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서브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메레타 런치 받아올리는 김연경. 이한기의 강타 포인트. 자, 뭐 점수 차이는 지금 많이 나고 있지만 네. 한 점 한 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이 챔피언 결정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5세트 6-13 끌려가는 흥국생명. 두 점 남아있는 GS 칼텍스. 서브 길게 나가는군요. 이제 트래블 챔피언십 포인트
한 점 남아 있는 서울 GS 칼텍스. 웜업전도 손을 맞잡습니다. 마지막 한 점. 그리고 서브는 캡틴 이소영. 이소영 서브. 그리고 어디 한 점 남아 있는 GS 칼텍스. 스파이크 맞으면서 여기서 일단 조금은 따라보는 흥국생명, 끝까지 가보는 흥국생명. 자, 이한비 선수가 길게 때리면서 공격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손을 맞잡은 GS 칼텍스. 차상영 감독 애써 침착한 표정. 마지막 한 점. 김채연 서브. 여기서 빈자리. 하지만 올려집니다. 돌다가 밀어넣기. 이소영 받고 마지막 포인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한비 받아 올렸고 여기서 메르사로츠 득점. 대한민국 여자배구 역사에 이 장면은 영원히 남습니다. 최초의 트래블 2020-2021 V리그 챔피언 서울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GS 칼텍스가 1, 2세트 잘 나가는 듯 하다가 3, 4세트에 이한비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강소희 선수의 발목 부상까지 있었지만은 네.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렇습니다. 캡틴 이소영, 강심장 강소희, 도라이몽 안혜진, DNA 성실의 아이콘 러츠, 미트보스 한수지, 눈물유리 김유리, 에너지 권민지, 미스 유서연, 명화욱 장문경화, 수비한다 한다의 신의 한수 한수진, 멀티 문지윤, 잡았다 이원정, 알토란 이현, 작은 거인 김혜인, 김혜빈, 장충축이 박혜진, 묵묵한 수비 김채원, 막내 김지원과 오세연이 트래블을 만들어냅니다. 아, 뭐 이재용 아나운서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사실 이제 GS 칼텍스가 지금 7년 만에 우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우선 뭐 GS 칼텍스 우승을 축하하고 또 흥국생명도 어려운 가운데 사실 챔프전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네. 또 특히 오늘 3차전은 1, 2세트를 주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또 5세트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국생명한테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또 흥국생명이 참 어렵게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고 챔프전에 올라왔는데 1, 2차전은 좀 좋지 않았지만 3차전만큼은 또 명승부를 만들어준 것은 충분히 박수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뭐 어려움이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따르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후반에 오면서 특히 챔프전에는 GS 칼텍스가 삼각편대의 힘이 많이 발휘되면서 흥국생명이 게임하기가 1, 2차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차전에는 또 1, 2세트를 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수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GS 칼텍스의 세 번째 우승이자 첫 번째 통합 우승, 그리고 여자 배구 역사상 첫 트래블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여러분이 함께 SBS 스포츠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아, 사실 뭐 이제 이 챔프전 이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예. 대구의 성지 장충체육관의 기운을 받고 청평 클럽하우스의 땀방울의 결실이 오늘 챔프전에서 바로 이 순간 꽃을 피웁니다. 김세현 아나운서가 감독 차상현 감독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자 배구 사상 첫 트래블 승장 차상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정말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지금 통합 우승에 또 트래블까지 대단한 역사를 써내셨는데요.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는데 선수들이 대견하게도 잘 견뎌줬고 진짜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선수들이 부둥켜 안는 모습, 또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제가 지금 다섯 시즌째를 하고 있는데 많이 성장을 하고 네. 이제는 진짜 많이 대견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쨌든 좀 힘든 가운데서도 고참들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잘 뭉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독이라는 자리는 사실 아무리 기뻐도 슬퍼도 좀 한
항상 대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감독님. 한 시즌을 쭉 돌아보셨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실 부상 때문에 그 어느 시즌보다도 굉장히 네. 힘든 시즌이었는데 웜업전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줬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그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소화를 해주고 또 그걸 참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GS 하면 정말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 팀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감독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좀 감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잘하면 사실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게 참 네. 제가 있는 자리인데 뭐 진심으로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고 이제는 선수들과 저의 호흡은 네. 이제는 뭐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진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한 시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 만나봤습니다. 팬들이 지어준 별명 차노스 차상현 감독, 감독 5년 차 만에 트래블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차상현 감독은 1617 시즌 중반에 부임해서 5위, 4위, 3위, 2위를 차지하고 이번 시즌에 통합 우승과 트래블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계획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걸 차상현 감독이 이뤄냈고 정말 그 좋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차상현 감독은 성실한 어떤 선수였습니다만 과거 스타군단 삼성화재에서 주전급은 아니었는데 지도자로서 확실한 이번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지도하면서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 또 챙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체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을 잘 그 활용을 하면서 올 시즌에 좋은 팀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그 흥국생명도 김영경 선수와 함께 또 최고의 기량들을 마지막까지 또 보여줬어요. 끝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은 1, 2세트를 내주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한비 선수가 들어가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세트를 3, 4세트 가져오면서 5세트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네. 비록 지기는 했지만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소희 선수는 부상 때문에 다리를 좀 절뚝거리면서 그래도 이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19명의 선수들의 제가 평균 나이를 구해봤는데 24.5세예요. 그러면 평균 프로 5년 차란 얘기인데 차상현 감독도 감독 5년 차거든요. 그게 또 궁합이 맞네요. 예. 예.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차상현 감독이 GS 칼텍스 트래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상현 감독 좀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은 안 흘리네요. 본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네. 우승했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준비를 한다고 네. 그게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또 메레타 러츠. 차상현 감독이 러츠를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 처음에 뽑을 때 어떤 성실함에 반해서 뽑았다고 하죠? 그렇죠. 뭐 저도 사실은 러츠 선수가 처음 저 접수해서 들어온 그 트라이아웃 때 네. 선발이 안 됐잖아요. 예. 두 번째 한 거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졌어요. 예. 워낙 신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김연경 선수 또 김세영 선수 이번에 부상으로 챔프전 뛰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훈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민희 감독도 참 이 마음 고생이 많았던 시즌일 텐데 이번 시즌에 또 명승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뭐 이제 어느 팀이든지 다 고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유독 올 시즌에 흥국생명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면서 이 챔프전까지 왔어요. 물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흥국생명의 어떤 그 뒷심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프로배구 최초 트래블 달성 코보컵 정규리그 그리고 챔프전까지 모두의 모든 트로피를 거머쥔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배구에 접목시킨 서울 GS 칼텍스입니다.
2020-2021 V리그 통합 우승 그리고 트래블 GS칼텍스 그리고 먼저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준우승 트로피가 주어지겠습니다. 월드스타와 함께한 이번 시즌 대구 팬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김세영 선수 그리고 김미연 선수까지 정규 시즌을 통해서 또 챔프전 특히 3차전을 통해서 명승부를 만들어준 흥국생명 선수들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뭐 11년 만에 이제 김영균 선수가 국내 복귀를 해서 치르면서 사실 마음 고생도 많았거든요. 네. 많았는데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뛰어주는 그런 모습. 또 오늘 또 사실 이제 경기하다가 강소희 선수가 약간 발목을 그랬지만 이제는 또 이 한국 여자 배구에 이제 올림픽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김연경 선수를 필두로 해서 네.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멋진 챔프 3차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더군다나 김연경 선수가 이제 엄지 손가락 그것도 공격하는 네. 오른손을 부상을 했는데 그것도 챔프전까지 다 뛰어줬어요. 그렇죠. 통산 V리그 세 번째 우승 GS칼텍스 7년 만에 우승 대한민국 프로배구는 오늘 최초의 전설을 맞이합니다. 2020-2021 트래블 챔피언 서울 GS칼텍스. 자 이제 유니폼에 별이 이제 세 개가 되죠. 네. 주장 이소영 그리고 성실 아이콘 메네타 로츠 미트보스 가장 언니 한수지 선수가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 함께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이번 시즌 GS칼텍스의 선수들 이제 꽃가루를 받으면서 최고의 자리 별을 가슴에 팬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대구의 성지 장충체육관에 기운을 받았고 청평클럽하우스의 땀방울의 결실이 오늘 챔프전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 최초의 전설을 맞이합니다. 여자 배구 최초의 트래블 챔피언 서울 GS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오늘 또 이소영 선수가 중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또 마지막에는 또 돌아와가지고 코트에서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소화를 잘했어요. 그렇죠. 박미 감독도 끝까지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이소영 선수가 팀의 주장 7년 전 프로 2년 차 때 우승을 만끽했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팀은 세 번째 우승 그리고 역사에 남을 여자 프로배구 최초의 트래블 코보컵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이 모든 트로피를 쓸어담으면서 트래블이라는 새로운 전설이 오늘 탄생합니다. 사실 이어져서 이렇게 우승을 계속한다는 게 예.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정철 해설위원도 이제 감독 시절에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트래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뭐 이어져서 2012-13 시즌에 정규리그 챔프전 우승하면서 통합 우승하고 네. 2013년도에 컵대회 우승했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좀 떨어졌죠. 그렇죠. 과거에는 악용병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영 선배, 캡틴 이소영 그리고 차노스 차상현 감독 한 선수 한 선수 이제 메달이 수여됩니다. 차상현 감독도 이제 본인이 감독으로 팀을 맡아서 이제 5년 만에 지금 우승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5년이 지난다고 해도 우승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노력하고 그 과정을 잘 준비를 하면서 네. 이루어냈어요. 본인이. 예. 이제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지키는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이용희, 김정래, 조두영, 신보식, 이경태, 성지연, 오해준, 이경아, 이지연 모든 코칭 스태프들도 이 우승에 수은 갑입니다. 전 스태프들이요. 감독을 주시려 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늦게까지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또 선수들 그 치료도 하고 네. 또 이제 코칭 스텝 코치들은 또 이제 뭐 야간에 또 보충 훈련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코칭 스텝의 어떤 그 이 노고도 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캡틴 이소영, 강심장 강소희, 도라이몽 안혜진, 성실 아이콘 러츠, 미트버스 한수지, 눈물유리 김유리, 에너지 권민지, 미스 유서연, 명화극장 문명화, 수비한다 한다에, 신혜한수 한수진, 멀티 문지윤, 잘 왔다 이원정, 알토란 이현, 작은 거인 김혜빈, 장증주의 박혜빈, 묵묵한 수비 김채원, 막내 김지원과 오세원까지 모든 선수가 오늘 이 순간에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수를 하나로 묶은 차상현 감독, 드디어 역사의 한 페이지 2020-2021 V리그 통합 우승 그리고 트래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챔피언 결정전에 MVP 공동수상 이소영과 멜타러스입니다. 자, 공동수상이에요. 네. 표가 같이 나왔죠. 그렇죠. 두 선수한테 축하를 또 우선 보내고요. 네. 사실 오늘 또 마지막에 거의 점수로 우승이 결정이 됐을 때는 차상현 감독이 김유리 선수를 좀 투입을 하면서 그렇죠. 또 코트를 또 이 맞보게 했어요. 네. 그런 배려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배려와 팀워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챔피언 결정전 MVP는 사이좋게 이소영과 멘탈워치가 공동수상을 차지합니다. 참 수훈 선수가 저렇게 있으면 저런 공동수상이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되면 네.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투표가 있었는데 같은 표가 딱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역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서울 GS 칼텍스 선수들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SBS 스포츠를 통해서 한 시즌 동안 여자 배구를 사랑해주신 배구 팬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 주인공은 선수, 감독, 코칭 스텝 그리고 바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국생명 선수들도 오늘 챔프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아주 경기력을 보여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챔프전 MVP 공동수상 이소영과 메네타 러츠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꽃다발과 메달 그리고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는 김기중 수석코치와 함께 오늘 최선을 다한 코칭 스텝과 김연경 선수가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들, 밝은 미소,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서울 GS 칼텍스. 번쩍이는 금빛 트로피. 더욱더 빛납니다. 선수들이 트로피를 가슴에 품습니다. 다 안아보고 싶죠. 예. 들어보고 또 몸에도 좀 이렇게 품어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우승 예. 트로피. 아마도 이 순간 선수들의 부모님도 정말 딸 잘 키웠다 좋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V리그를 치르면서 우승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네.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메네타 러츠와 이소영 선수가 챔프전 MVP를 차지했는데 이제 뭐 준비가 되는 대로 두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고 아마 이 사진은 평생 GS 칼텍스의 클럽하우스 프론트에 딱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 시즌 동안 우승을 차지한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6개 구단의 모든 선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멋진 배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의 공동 MVP
먼저 캡틴 이소영, 김세현 아나운서가 만나봅니다. 네, 트래블 챔피언의 캡틴 이소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선수로서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이 있을까요? 최초의 트래블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사상 최초 트래블에 저희가 달성해서 일단 기분이 매우 좋고요. 이런 팀원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5세트에 갑자기 그렇게 연속 득점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5세트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선수들한테 이제 끝까지 갈 데가 없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선 하자라고 하고 저도 좀 더 도와준다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완벽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팀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이소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좀 스스로 이번 시즌 나 참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상식 하고 있긴 한데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보면서 제 자신한테 좀 고생했다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하면 또 연령이 좀 어린 주장이었잖아요. 또 남들에게 말 못할 좀 힘든 순간들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도 많이 도와줬고 이제 저도 잘 이끌 수 있게 도와준 덕분에 잘 이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고맙습니다. 네, 이 순간까지 오기에 참 많은 고마운 분들이 있겠지만 또 감독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한마디 전해주시죠.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오늘 어머님도 찾아주셨잖아요. 어머님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고 믿어줘서 고맙고 엄마 사랑해. 네, 이소영 선수 오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GS칼텍스 이소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이소영 선수가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네요. 뭐 엄자만 들어도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차상현 감독은 이제 선수들에게 또 행가래. 근데 차상현 감독이 그 만만치 않게 나갈 텐데 네. 선수들이 번쩍번쩍 드론을 올리네요. 네.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 힘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챔피언 결정전 공동수상 MVP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성실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메레타 러치 선수가 공동 MVP 챔피언 결정전 차지했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가 또 만나보겠습니다. GS칼텍스 러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한 1등 공신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So excited, so proud of this team. We had a really long hard season and we worked really hard and I'm just so glad we could show it with all these trophies. 근데 길고 힘들었던 시즌인데요.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러츠 선수는 또 GS에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 선수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팀에 어떤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까? Definitely teamwork. I think everyone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team here, and we're all so crucial to winning the game. And I think that's shown in the matches. And yeah, we're really confident in each other and know we can help each other out. 네, 저희 팀의 강점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내 경기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그리고 서로를 믿고 믿어주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팀워크의 중심에는 또 감독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죠. Okay, like,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him? I've just had such a great time playing for him these past 2 years. I think he really had a fun time this year and got so comfortable with each other and just knew how to work with each other and how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team. And yeah, I'm just so proud of everyone. 네, 감독님과 함께 2년 동안 같이 운동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자신감이란 것도 배우고 또 서로를 믿고 그랬던 것들이 네, 끝까지 잘 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이 모두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GS칼텍스 러츠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먼 타국 땅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배구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러츠 선수 늘 밝은 모습으로 뭐 최고의 모습을 또 2년 동안 보여줬고 특히 이번 시즌에 최고의 외국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실함이 결국에는 러츠가 국내 선수들하고 호흡이 잘 맞으면서 네. 챔피언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냈죠. 그렇죠. 러츠 선수한테도 아마 상당한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승 공약을 지킨 차상현 감독 잠깐 보셨습니다만 훌라후프를 돌리는 그 솜씨가 엄청 유연해요. 아 근데 못 돌리는데요. 네. 저렇게 못할까요? 자 도드람 2020-2021 V리그 오늘 챔프전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서울 GS 칼텍스가 코버컵과 정규 시즌 그리고 챔프전까지 우승을 하면서 트레블을 차지했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도 한 시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계속